자, 오랜만에 지금 엔진 패치가 됐기 때문에 엔진 패치가 될 때마다 엔진 패치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패치가 될 때마다 포메이션을 제가 바꿔서 썼어요. 여리고 바꿔서 썼고요. 제가 어제까지만 해도 전설 C였고 전설 B 찍고 내려오고 막 이랬었죠. 자, 그랬던 여리 형이 자, 오늘 또 제가 오늘 3연패하고 막 이랬죠. 그랬다가 갑자기 포메이션을 바꾸고 나서 미친 듯이 이기기 시작했죠. 미친 듯이 이기기 시작했죠. 포메이션 바꾸고 나서 자 지금 밑에 게 지금 잘렸는데 제 어제까지의 기록을 한번 보여드리면 다 먹었어. 한 시간 넘게 먹었는데 한 시간 반 정도 먹었어요. 자 여리 형 순위 경기 랭킹을 보시면 자내 랭킹 보기 보시면 보이나요? 자 어저께까지 전설 씨자 전설 씨로 전설 C, 최고 등급 전설 B에서 전설 C 33점이었죠, 어저께. 자, 어저께까지 37점에서, 64승, 45패, 64승 45패에서, 잘 보세요. 지금 전설 A 60이죠? 전설 A 60. 아까 64승 45패였지? 안 돼, 안 돼, 안 돼. 잘못 눌렀다. 취소, 취소! 아이고, 몇층 잡혔다.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 자, 이거 끝나고 다시 강좌 시작할게요. 자, 끝나고, 강좌 다시, 녹화 다시 뜨겠습니다. 아, 나 진짜, 아이씨. 아, 넥슨이 하는 게다 그렇지, 뭐. 아이씨. 뭐, 내 잘못이니까, 뭐, 누구 탓할 수도 없고. 컴퓨터 안 꺼져요. 아, 취소 눌러도 거의 안 돼요. 아. 그냥 갑시다. 이기겠지, 뭐. 열심히 해야지, 상대편 분 방송 틀었으니까 이걸로 자 안수 부탁드리고 제가 패드 유저라 패드 유저라 채팅은 안 할게요. 이해해 주세요. 패드 유저입니다. 아니야, 전설 씨한테 내가 약해. 저는 오히려 전설 A한테 강하죠. 전설 씨가 더 잘해. 변칙 공격이 많아 가지고 어쨌든 요판 끝나고 다시 포메이션 강좌 해 드릴게요. 아유, 제가 뭐 부족하고 알려 드릴 형편이 아니고 전설 쓰면 이제 다온 거예요. 이제 나머지는 PK 연습만 하면 돼. 아, 뭐, 어떠차? 뭐 하는 거, 얘? 아, 코너킥 여리 형 강좌 보고 코너킥 배웠대. 아, 감사합니다, 시청자분. 자, 여리 형의 강좌 보고 코너킥 배운 거 너무 고마워요. 땡큐. 일단 뭐 맨유가 가장 많이 우승을 차지했고요. 그동안 잘 나갔던 팀이긴 한데 최근에는요, 바로 이웃국이죠. 이 맨시티의 흐름이 워낙 거세기 때문에 요즘 맨유 팬들 상당히 지금 부담을 많이 갖고 있어요. 야, 위험했다. 슈터골 엄청 잘 쓰네. 2002 전설 홍명보 월드 베스트 트루크바 파울로 푸트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다시 한번 공격 진영으로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브록신 트루크바 야, 이거 못 넣었어. 이거 못 넣었어. 야, 말이 돼, 이거? 야. 야, 이걸 못 넣냐? 와. 월드 야, 나 베스트 이거 진짜 메시 어이없다. 네 오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서포터들이 그토록 원하던 승리를 거둘 수 있을지요 일단 최선을 다해서 경기에 임해야 될 텐데요. 골라인 밖으로 가겠습니다. 골키. 아, 참나. 지금까지는 이야기거리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낸 경기 자, 내용이었는데요. 지금, 좀 이따가, 세부 제거 강화, 이따가, 오늘 강좌, 포메이션 강좌 끝나고. 실망스러울 때가 있는데, 오늘은 전혀 아니네요. 공간 열립니다. 월드 베스트 트로퍼. 나이스! 자, 드롭바. 드롭바 좋죠? 가마차기 강좌도 같이 할까? 자, 포메이션 강좌 하면서 할까? 생각해 볼게요.
아, 초일 자야 돼? 아, 그 내일 하면 안 되나? 어, 대박 스케줄인데. 야, 좋았어. 패스 위주 기회입니다. 아, 어, 야, 이번 이런 경기 좋았다. 누군가 공 잡은 선수를 막아야 됩니다. 수비 지형을 갖춰야 되겠습니다. 네, 공수 전환 볼 지키지 못하고 공격권 내줍니다. 이거 뭐 하는 거야? 좋은 차. 보고 봐. 네, 잘 찼습니다. 와우. 야. 자, 이번에는, 와, 이번에는 저기 뭐야? 어, 슛이 약했는데 와, 슛이 약했는데 들어가네. 어, 나 안 들어갈 줄 알았어, 솔직하게. 자세가 그 토레기가 앉아 있어갖고 서 있어갖고 제자리에 서 있어갖고 뭐 힘이 좀 약해서 안 들어갈 줄 알았는데 전설 씨가 무섭대니까. 공 주고 받으면서 전진합니다. 자, 열립니다. 정확한 태클입니다. 로랑블랑. 자, 소유하고 그대로 끌고 갑니다. 적극적으로 받쳐주고 있는데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공격 전환합니다. 막힌 공격 전개입니다. 찬스. 나이스. 자, 좋았고. 하프타임 기술과 함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득점에 성공합니다.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이 나올이네요. 점수판이 2대 1을 가리킵니다. 아주 흥미진진하게. 어, 감 월드컵 덕분에 컸죠. 왜 안 해? 주심이 전반전 종료를 선언합니다. 아, 랩 오케이. 아, 똥콤이야. 아, 안타깝네. 어쩐지 처음 시작할 때 약간 화면 새까맣게 나오더라. 야, 컴퓨터가 좀 안 좋으시대. 저런 분들한테 여리형의 34만원 PC 자, 추천드립니다. 선수들의 어떤 자신감에 있어서도 전술적인 운영의 폭에 있어서 슈팅 차. 아, 좋았는데. 저걸 잡아내는군요. 어, 또 오늘 좀 애쓴 것 같죠. 사실 중전의 플레이들이 좀 좋지 않았는데 그래도 이번에는요 첫방이에요. 자, 마르티오톤 막 좋았고. 아, 공이 흘러서 상대에게 넘어갑니다. 노비무 기회 보면서 수비 진영 교란합니다. 월드베스트 제라 엘리뉴 토레스. 동료가 패스를 받기 위해서 부지런히 움직입니다. 자, 이분 너무 큐떡이 좀 많은 것 같네. 월드베스트 토날두. 동료 선수의 힘력 플레이 좋습니다. 멋진 패스. 유기적인 플레이 기회가 옵니다. 아, 네, 키퍼가 막아냅니다. 오늘 골키퍼 만족스럽지는 못해요. 경기 시작해서 처음으로 막아낸 것 같아요. 아, 샤샤님 그랬어? 자, 샤샤님 일단 대기. 샤샤님 대기하시고. 자연스러워서 홍보? 자연스러운 홍보 좋았고. 저 나키 183이잖아, 183. 손 뻗으면 천장에 손 닿죠. 아, 여러분 소리 나는 거 들리지? 선수가 있습니다. 아, 조금은 위험한 태클입니다만 휘슬 울리지 않습니다. 월드베스트 제라드. 자, 동료가 공격을 도와줍니다. 기회로 연결될 수 있겠습니다. 캡틴 제라드. 와. 자, 야, 날 이번 건 날카로웠다. 받쳐주는 선수가 있습니다. 워크를 보여줍니다. 패스 연결 매끄럽습니다. 좋은 기회. 아, 아깝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코너킥입니다. 자, 과연 이번 선수 교체로 전술에 어느 정도. 나이스. 자, 좋았죠. 코너킥. 자, 주인분 멘탈
센세 임창규님 힘내시고. 아 저게 보기가 쉽지 않은데 사실 저희도 점수는 좋잖아요. 스코어는 3대 1입니다. 검은 반다스텐 클라위베르트 파울로 푸트레 데이폴포 포그바 월드 레전드 푸트레 리턴 패스. 자 여기서 슛. 아 자 이번 거는 스쿱 턴이었는데 슛페이크. 과장님 어서 오시고. 슛페이크인데 슛이 나가쁘네. 고의가 아니었어. 엉뚱한 게. 네 어느 쪽을 택할지 양쪽 모두 받을 동료가 있습니다. 루이스. 개인기 좋았어. 태클 들어갑니다. 유럽의 마라도나 푸트레 월드베스트 트룩바 자 수고하셨어요. 자 수고하셨고 자 임창규님 방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만약 방에 계신다면 제가 한마디만 조금만 팁을 하나 드리면 뭐 잘하시는데 뭐 건방지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큐떡이 너무 많아. 자 큐떡이 너무 많아. 지금 서 있는 거고요. 자 큐떡이 너무 많은데 지금 보면 저는 큐떡으로 지금 무리한 큐떡이 너무 많아서 자꾸 큐떡으로 뺏겨. 근데 그게 월클에서는 서 있는 거라니까. 월클에서는 저희 큐떡을 날리면 큐떡의 수비가 실패하면 바로 골 찬스가 나거든요. 근데 전설에서는 그게 잘 안 통해. 그래서 이분한테 제가 조언을 드리면 큐떡을 자제하고 자 큐떡을 자제하고 자 땅볼 패스 S 패스로 지금 문전까지 침투하는 거 그런 거로 추천드릴게요. 큐떡이 좀 너무 많아서 좀 수비가 좋으면 뚫기가 힘들습니다. 자 무료님 어서 오시고 좀 다시 가자. 자 포메이션 강좌 다시 시작할게요. 아 진짜. 자 그럼 포메이션 강좌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늦게 오신 분들은 추천과 즐겨찾기 업 한번 부탁드리고요. 자 추천과 즐겨찾기 업 한번씩만 부탁드리고 자. 자, 업 한 번씩 빨리빨리 눌러주세요. 자, 여리 형이 지금, 포메이션 때문에 좀 고생을 했어. 그래서 어제까지 보시면 전설 C였죠. 자, 전설 C 38점에 64승 45패지. 64승 45패. 자, 근데 지금 보시면, 81승 50패죠. 자, 64승에서 81승 했으니까, 64. 17승 5패 한 거지. 17승 5패. 자 45패니까 17승 5패 맞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막 3연패하고 2연패 하다가 포메이션을 바꾸고 나서 미친듯이 이겼습니다. 미친듯이 뭐 전설에 뭐 100명 정도 잡고 보시면 뭐 거의 뭐 한 판 진 거 빼고 한 이쪽 하면 다 승이고 자 밑에도 패 그 다음에 뭐 승승 패패 뭐 패가 거의 없어. 승이 뭐 압도적으로 많죠. 그래서 제가 포메이션 바꾸고 나서 확 올라갔어 승리가. 그 원동력이 뭐냐면은 자 공격력은 일단 꾸준히 나와요. 공격력은 뭐 못 넣으면 한 골, 많이 넣으면 막 두세 골 지금 꾸준히 나와. 이번에 패치가 됐기 때문에 엔진 패치가 됐기 때문에 골은 꾸준히 나오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보시면 실점이 확 줄었어. 좀 이 두 골 먹은 게임이 거의 없어. 먹어야 한 골, 빵 골 굉장히 많죠. 자 수비가 이번에 저의 포인트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한테 예전에는 쓰리토 여리형의 몰빵 포메이션 많이 추천했죠. 자 이게 이제 여리 형이 쓰는 쓰리토 그리고 이렇게 쓰는 게 자 이제 여리 형의 과거에 지난 엔진 패치 되기 전까지 제가 추천드렸던 여리 형의 몰빵 포메이션이었고요. 이렇게 해서 자 몰빵 포메이션으로 전설 A 늘 갔어요. 자 한번 보시면 자 8차 자 7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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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는 저 게임 수가 확 줄었죠. 이때 오버워치 하느라고 게임을 안 했어. 자 이때는 보통 새벽 1시까지 하고 오버워치 하느라고 게임을 안 했고요. 자 6차 보시면 6차 전설 A 전설 C 자 부캐는 5억짜리 팀입니다. 참고로 자 5차는 자 전설 B 전설 A 참고로 이거 말했지만 5억짜리 팀 두 개 다 전설 A 찍고 막판에 이거는 좀 떨어졌어요. 자 그 다음에 4차 보시면 4차 전설 A 월클 B 자 3차 보시면 전설 C 전설 C 요때는 왜 또 요게 많은 전설 C냐면 요때는 2천만원짜리 팀으로 전설 C 찍은 거예요. 2천만원짜리 팀으로
자, 제가 1대1, 뭐, 요 정도만 일단 설명드리고, 자, 요 정도만 설명드리고. 그래서 전설 A는 거의 사실상, 웬만하면 찍어요. 웬만하면 별일 없으면, 그냥 전설 A는, 찍는데, 그전에는 제가 이제, 요런 포메이션을 추천드렸고, 지금 이제 제가 오늘부터 새로 쓰는 포메이션 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제가 왜 이 포메이션을 쓰기 시작했냐면, 지금, 요 라인 있죠? 요 라인. 요 라인에서 골이 너무 잘 들어가. 지금 상대편 공격수가 여기 라인에서 들어와서 슛을 때리면 이쪽으로 빵 들어가고 이쪽으로 빵 들어가고 중거리 슛이 너무 잘 들어가. 자, 까를로스님 지금 쌩이고요. 자, 이거를 중거리 슛을 막기 위해서 제가 더블 볼란치도 써보고 스위퍼도 써보고 해봤는데 전부 다 신통치 않았고 제가 해보니까 제일 좋은 게 요겁니다. 자, 스위퍼를 가운데 딱 놔. 자, 스위퍼는 어떤 애 놓는 게 좋냐면 민첩 좋고 빠른 애를 놓으세요. 자, 보시면 민첩이 100이나 되죠. BA라 저는 뭐 케미 같은 건 신경 안 씁니다. 좋은 선수면 그냥 아무데나 놔도 되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잘 보시면 지금 키크네를 가운데 많이 배치했죠. 키크네를 포그바도 마찬가지고 포그바가 예전에는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 쓰긴 별로였는데 이번에 패치되고 나서는 참여도를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대인 수비도 100원화 되죠. 자, 포그바를 수비형 미드필더로 쓰고 있고 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고 나니까 실점이 확 줄었어. 그리고 중거리 슛이 절대 안 들어가. 지금 중거리 슛으로 제가 골 먹는 거의 없어. 별로 없어. 이 포메이션 바꾸고 나서 얘네들이 먼저 한번 막아주고 그 밑에 비에이라가 한 번 더 뒤에서 막아주기 때문에 굉장히 골이 안 들어가요. 실제 게임상에서는 포메이션 애들이 어떻게 포지션을 잡고 있냐면 자 애들이 위에서 이렇게 막아주고 비에이라가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전에 반대사이드가 놓친 골 또 비에이라가 많이 막았죠. 드롭바 25억에 샀어요. 자 굉장히 많이 막았죠 비에이라가. 그래서 비에이라 여기다 놓으니까 수비가 너무 탄탄해졌어. 너무 좋아졌고요. 자 물론 단점은 있죠. 어떤 단점이 있냐? 옵사이드 트랩은 못 써요. 옵사이드 트랩은 잘 안 통하고. 자, 그 다음에, 전개할 때 공격수가 살짝 적은 느낌 있어요. 자,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약간, 연습을 해야 돼요. 대신에 수비는 완전히 탄탄해졌어요.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자, 그리고 공격 참여도는 여전히 마찬가지로, 계속 높음만 쓰는데, 드록바만 하나 제가 이번에 좀 마음에 들어서 오카를 샀는데 상당히 괜찮았어. 그래서 제가 지금 수비 포메이션 보시면 참여도 위에는 전부 다 낮음 밑에는 최대한 높음. 자, 포그바도 그냥 밑으로 많이 내렸습니다. 근데 이렇게 쓸 경우는 어떤 스태미너는 누가 다느냐면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오른쪽으로 하면 오른쪽도 많이 달긴 하지만 다른 선수들은 많이 안 다는데 포그바가 이제 파란색 미드필더 보니까 포그바가 굉장히 많이 달아요. 그래서 포그바 교체 선수는 후보 중에 꼭 준비해 놓으셔야 돼요. 자, 포그바는 게임 중에 저 같은 경우 에펜베르크로 보통 교체를 합니다. 에펜베르크. 자, 아시겠죠? 자, 요 포맷을 제가 강추할게요. 강추. 저는 게이득 봤어요. 뭐 여러분들은 스타일이 안 맞을 수 있지만 이렇게 하니까 수비가 5백인데 수비형 미드백 하나까지 이렇게 놓으니까 너무 단단해지고 너무 좋았어. 대신에 이제 공격 전개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공격 전개는 제가 오늘 유튜브에 여리형 플레이 영상에 올려놓을 테니까 이따가 확인하시고요. 동작 또 어디서든 가능하고 자 여리형 채널에 오시면 밑으로 내리다 보면은 자 최신 업로드 영상에서 보시던가 아니면 밑에 보시면 자 어디 갔어? 아 지금 밑으로 내렸구나. 아이씨. 자, 피파3 플레이 영상 있죠? 자, 쌩이고요, 농님. 피파3 플레이 영상. 여기로 올릴게요. 자, 피파3 플레이 영상. 여기서 제가 게임한 영상들을 올리는데, 거쪽에서 제가 오늘, 연승한 거, 8연승하고, 오늘 전설 A 찍은 보여드리고, 자, 저희 전술 또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저희 전술인데, 약간 특이한 점이, 저는 크로스를 1로 씁니다. 크로스를 1로 쓰고, 저는,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드린 거는, 공격보다는 수비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자, 전술은 기존에 쓰던 거 똑같이 쓰고 있어. 유튜브에 여리형 전술하면, 나오는 거 있죠? 그대로 삽니다. 저는 캠벨 먼저 사는 거 추천드리고요. 자, 정확히 똑같이 쓰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전담 선수 중에서 이것도 말씀드리면, 저는 포그바. 포그바가 미드필더죠? 미드필더를 저를 보통 주장해 놉니다. 자, 그래야 왠지 느낌이 좋아. 자, 그렇게 하시고. 크로스는 일부러 제일 높은 애를 안 써요. 왜냐면, 저는 항상 키커 변경을 하기 때문에 역시 유튜브에 여리원 코너킥 검색하시면 코너킥 강좌 있고요. 자, 키커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피구가 제일 높죠. 키커 변경을 해서 피구로 올립니다.
아, 블랑 갈 캠을 띄웠어요? 아, 그래, 블랑도 좋죠. 나는 둘 다 쓰고 있는데, 둘 다 좋아요. 자, 전술은 유튜브에서 여리형 전술 있어요. 여리형 전술. 지금 빨리 사진 찍으시고. 자. 딴 거는 뭐 여러분 마음대로 해도 되는데, 크로스를 1로 놓는다는 거. 요게 아마 좀 많이 다른 점일 거예요. 자, 요렇게 참고하시고. 자, 공격 참여도 높음을 쓴다는 거, 요거 한번 보시길 바라요. 전개 방법은, 이따가 한번 보시고. 불량 시대 그림을 넣었어? 자, 그럼 이 포메이션에 대해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고요. 뭐야! 겁나 많이 올랐네. 16억까지 올랐어? 야, 장난 아니네. 이게 지금 얘가 민첩이 좋아서 그럴 거야. 불량이 민첩이 83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번 패치 먹고 나서, 지금 민첩이 중요해져가지고, 그래서 그런 건 아닌가 조심히 생각해보고요. 아니면 말고요. 자, 부트라게뇨는 잘 모르겠고, 부리안? 부리안 누구야? 아우드롭 얘기하는 거야? 아우드롭? 라우드루프는 몸이 약해서 저는 별로, 좋죠. 치달은 좋은데, 저는 공격수는 빠른 애를 좋아해요. 빠른 애. 자, 클럽에서 방출당하는 거는, 저기 활동 점수가 낮아서 그러는데, 자, 클럽에서 방출 당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자, 클럽에 클럽의 명단을 보시면 여기 주간 활동 점수가 있어. 자, 주간 활동 점수가 이제 일주일에 최대 36,000점인데 요게 낮으신 분들은 방출을 많이 당합니다. 자, 탑패 클럽도 좀 이렇게 강퇴 좀 많이 해주세요. 이렇게 낮은 사람 많네. 자, 탑 200 클럽으로 여러분 가입 신청하시면 탑 200 클럽은 누구나 가입 가능합니다. 자, 여름에 34만원 PC, 윈도우 당연히 깔려 있고요. 멋진 창호님, 나중에 후기 달아주시면 문상 5,000원 이벤트로 드릴게요. 자, 어쨌든 제가 마지막으로 포메이션의 핵심은, 자, 이렇게 5백을 스위퍼를 밑에 놓으라는 거. 위에는 여러분 뭐 이렇게 뭐 3톱을 쓰시던, 아니면 뭐 요즘 다이아몬드 좋아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렇게. 자, 다이아몬드 쓰셔도 되고, 위에는 여러분 편하신 대로 쓰세요. 자, 밑에만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윈도우 깔려 있고 세븐 깔려 있고요. 자. 자, 원래 이렇게 있었죠. 이렇게. 자, 이렇게. 저는 이렇게 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지금. 기분 좋게 전설에 찍고, 오늘 기분이 좋아요. 자. 자, 그럼 요렇게 해서, 자, 여리형이 지금, 오늘 새로, 쓰고 있는 여리형의 포메이션에 대해서 설명, 드렸어요. 자, 도움 되시길 바라고요. 이렇게 하면 확실히 중거리 슛 안 먹고, 아다리슛 말고는 골을 잘 안 먹어. 아다리슛 말고 골 잘 안 먹고. 그리고 이제 여리형의 유튜브, 수비 강자 3탄인가요? 수비 강자가 있는데, 거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을 너무 뺏으려고 하지 마요. 자, 수비의 기본은 수비 숫자를 늘리는 겁니다. 자, 포그바로 공을 뺏지 말고, 포그바가 뒤로 물러나주면서 기다려주면, 상대편이 패스해줄 데가 없어서 자동으로 뺏겨요. 그 수비 강자도 한번 꼭 보시길 바라고요. 자, 그럼 강자는 여기까지 하고요. 자, 그래픽카드는 저는, GTX 660 쓰고 있고요. 포그바는 일부러 높음을 한 겁니다, 지금. 자, 포그바는 일부러 제가 최대한 공격 참여도 높음, 수비 참여도 보통으로 일부러 이렇게 세팅한 거고요. 5백 제가 써보니까 너무 좋아. 자, 5백 스위퍼 놓는 거. 오늘 이걸로 전설 A 찍었고, 너무 좋았어요. 자, 강추합니다, 강추. 자, 칸나버로는 장단점이 있어. 지금 그리고 또한 아까 칸나버로 말고 여기다 다른 선수로 나왔는데, 다 가출하더라.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 칸나바로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뭐 크게 뭐 흠 잡을 데 없고, 흠 잡을 데 뭐 속력 좋고, 민첩 좋고, 대인 수비 좋고, 뭐 패스 좋고, 뭐 시야 똥이고, 그냥 쓸만해요. 칸나바로의 최대 장점은 싸잖아. 어휘는 좋은데, 어휘는 헤딩이 딸려. 어휘는 확실히 전술 수치에 변경 안 했어요, 만두님. 어휘는 확실히 헤딩이 딸립니다. 어휘는 제가 너무 좋아하게 잘 쓰다가 헤딩 때문에 맨날 골 먹히는 거야. 그래서 팔았어요. 근데 칸나버로는 점프가 어마어마해. 점프가 118. 키는 작은 놈이 점프가 어마어마해서 웬만하면 그래도 많이 잘 버텨줘요. 잘 버텨줘. 무어도, 헤딩 잘 버티더라고. 자, 이 전술 한번 해보시고, 지금 당장 해보시고, 후기 올려주시고, 추천과 즐겨찾기 업까지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망설이지 말고 따봉 한 번씩. 아, 맞다. 어차피 이거 영상, 강좌에 올라가겠구나. 자, 강좌에 올라가겠네요.
자, 따봉 감사합니다, 만두님. 자, 그러면 일단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자, 드리고, 자, 6억 3천 스페셜 캠이 하나 가달래. 이야. 자, 이분이 아주 사연이 특이해. 자, 오늘이 생일이야. 자, 오늘이 생일인데, 부모님한테 받은 돈으로 10만원 현질을 했대. 10만원 현질. 자, 그리고, 패드 설정까지 열이형 세팅으로 다 해놨대. 야, 정성이 대단하죠? 자, 이 돈으로 한번 내가 죽이는 팀 짜볼게요. 자, 열이형 샤샤님 방에 있나요? 자, 꼭 해달라는 부탁. 오늘 생일이라고 해서, 무슨 일이 있어도 해줘야지, 이거. 자, 우리 또 애청자분이니까, 자, 애청자 생일 축하. 생축 기념, 6억 스케 스쿼드. 수미 대신에 CCM으로 놔도 되죠. 뭐, 그거는 본인 스타일이고 상관없고요. CCM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저는 좀 더 수비에 치중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는 거고, 저렇게 놓은 거고요. 저는 지금 배가 너무 불러. 아까 먹방 했거든요. 배 터질 것 같아서 서서 방송하고 있습니다. 아, 샤샤님 몰폰, 오케이. 자, 샤샤님 몰폰이래, 몰폰. 오케이. 자, 그럼 샤샤님, 내가 한번 제대로 짜볼게. 칸나버로 무어? 무어가 나요. 확실히 제가 얘기할게요. 제가 칸나버로 무어 둘 다 쓰는데, 무어가 좋습니다. 자, 잠깐, EA Sports. It's in the game. 자, 2억 스케도 돼. 안 되는 게 어딨어. 안 되면 되게 해야지. 자, 최근 대리 마블까지 돌려줍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자, 최근 대리 맡기면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돈만 내면 돼요, 돈만. 그게 최근 대리 장점이지. 자, 잠깐만. 2차 비번이, 자, 제가 또 썩스케 전문이죠. 자, 썩스케, 스케에 대해서는 내가 갑이지. 자, 썩스케는 저한테 맡겨주세요. 자, 최군 대리 아직도 당연히 하죠. 최군 대리 한 달에 한 9만원 정도 하나요, 지금? 한번 보고 올까, 얼마인지? 자, 최군 대리. 자, 홈페이지 가면 최군 대리 있죠? 자, 최군 대리. 자, 진행 중인 이벤트. 자, 9월 이벤트. 오늘이 9월, 내일이 9월 1일이죠? 9월 1일부터 맡기면, 92,400원이네요. 92,400원. 이번에 대리하면 아마 개이득이 아닐까 싶어요. 개이득. 항상 개이득이 아닌 적은 참고로 없긴 했었어요. 자, 스쿼드는 5억 이상이고. 아까 누구 강화한다는 사람 있는데 어떻게 되지? 아, 소리 크게 못 들어. 괜찮아. 눈만 봐. 자, 여리형 광팬. 멋진 닉네임이에요. 고마워요, 샤샤님. 여리형 광팬이 샤샤님이야? 다른 사람 아니야? 자, 돈은 6억 3천 있네. 팀 볼게요. 자, 1억 6천짜리 팀이 있는데. 아, 얘네도 후보로 써. 뭐야, 이거. 발데스, 에브라. 기속 선수도 지금 갖고 있는 건가? 자, 마음이 아프네. 안 팔리는 선수 같은데, 왠지 느낌이. 슈슈는 팔릴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이 선수들은 그냥 냅둘게요. 니들이 알아서 해. 자, 그러면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어폰 잃어버렸어? 오케이. 자, 그럼 썩스케. 자, 말은 썩스케라고 하지만, 실제로 써보면 오지든 팀, 월클은 갈 수 있는 그런 팀으로 짜드릴게요. 날 믿어, 날 믿어.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자, 6억 스페셜 캠이 시작하겠습니다. 자, 6억 스페셜, 생일. 자, 생일빵, 스케 스쿼드. 자, 다시 한 번, 자, 생일 축하드리고요. 자, 맞아. 자, 여리형 샤샤님,
생일 축하합니다. 자, 생축. 아재라서 뭐 어떻게 더 이상 축하해야 될지 모르겠어. 몇 가지가 나의 최선입니다. 자, 최선을 다한 거야. 나름대로 63,400. 더 이상은 못하겠어. 자, 그럼 한 명에 한 명에 5천만 정도로, 5천만 정도로 해서 가봅시다. 자, 골키퍼는 좋은 선수가 많죠. 다들 감사. 자, 우리 오랜만에 부폰으로 갑시다. 부폰. 자, 좋은 선수가 많지만, 노이어도 좋지만, 부폰이, 좋죠. 부폰이, 저기 뭐야. 반응 속도 같은 게, 좋아. 그쵸? 반응 속도 4나 높고. 그 다음 일반 반응 속도는 노이어가 좋네. 아, 이렇게 보니까 또 노이어가 땡기네. 아, 이분 실력 한번 보고 오자. 자, 이분 실력 한번 보고 오고. 자, 여리형 샤샤디 생일이에요. 자, 통상 기록 보면은 세미 프로. 아, 동장도 못 갔어. 자, 이분은 그럼 동장만 가도 성공이네. 자, 스타일을 보면은 매니저만 했고. 좀 하는데? 공격력도 되는데? 수비가 안 됐고. 공격을 좀 하긴 하네. 이분은 좀만 가다듬으면 될 것 같은데. 아, 노이어 8000이야? 멀던 안 쓰면 부폰이 질린데. 아, 멀던 어떡하지? 신보성님 생일 축하하고. 노이어 부폰. 이게 선택의 카시아스 갈까? 카시아스? 8000. 부폰. 노이어 가자. 모르겠다. 자, 노이어 갈게요. 노이어. 자, 노이어 8000. 모르겠다. 자, 월배 노이어. 자. 당연히 프로 신보석 아니고요. 당연히 아니겠지. 자, 노이어 가고요. 자, 센터백 두 개 추천해 주세요. 자, 지금 여리형의 포메이션 바꿨죠? 잠깐만. 지금 여리형의 뉴 저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자, 수비 라인 이거 바꾸자. 자, 수비 라인 좀 바꿀게요. 자, 좀 끌어올리고. 헷갈려. 자, 얘네들을, 자, 여기까지 끌어올리자. 끌어올리고, 자, 좀 바꾸자. 좋아. 잠깐만, 엑셀 정리 좀 할게, 엑셀 정리. 칸이 달라졌기 때문에 엑셀 또 변화를 줘야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9억 스쿼드는 거시기 한데, 9억 스쿼드는 거시기 하고. 자, 왜냐면 6억 스쿼드나 9억 스쿼드나 뭐 그게 그거기 때문에 좀 그래요. 내일 주세요. 내일하고. 자, 그럼 팀짜로 가겠습니다. 자, 지금 쓸 수 있는 선수가 별로 없어. 루이스, 최진철, 좋구요. 티실. 돈이 없지, 돈이. 일단, 최진철은 써야 될 것 같고, 최진철. 최진철은 써보면요. 겁나 느려요. 느린 거 빼고는 좋구요. 2천만. 자, 최진철 2천만. 자, 그 다음에, 루이스를, 여기다 쓸게. 자, 루이스가 중요하기 때문에, 위로 올릴까? 여기다 루이스 쓰자. 자, 여기다 루이스 쓰고. 자, 여기는 김태형이나 티실인데 요거는 이따가 돈 보고. 자, 루이스는 상당히 좋죠. 루이스는 무조건 써야 되는 스페셜 케미가 아닌가 싶어. 너무 좋죠. 7400. 자, 이렇게 있고. 자, 그 다음에 오른쪽 왼쪽 있죠. 오른쪽 왼쪽. 자, 오른쪽 왼쪽은 우린 돈이 없기 때문에. 자, 돈이 없기 때문에. 우린 돈이 없기 때문에. 자, 티실 얼마지? 라모스는 얼마지? 라모스 요즘 얼마인거야? 시우바 8000 밖에 안해? 자, 라모스. 자, 라모스 7000. 라모스 싸네. 라모스를 민첩 좋네. 라모스를 저기다 써도 되겠는데. 자, 고민 좀 해봅시다. 가운데 수비. 여기는 스위퍼예요. 스위퍼. 자, 여기 스위퍼.
자, 여기는 여리형이 좋게 썼던 선수. 돈이 없으니까 최성룡 갈게요. 이빠이 돈을 아낄게요. 이빠이. 최성룡 제가 전설 A 찍을 때 전혀 문제 없었어요. 최성룡 1카로 전설 A 무리 없이 찍었었고요. 600. 자, 이분은 월클까지만 가면 되기 때문에 최성룡은 점프가 좋아요. 최성룡 키가 작은데 보시면 점프가 82야. 키 173에 82. 점프가 90이네요. 죄송합니다. 자, 점프 90. 상당히 점프가 좋아. 막상 써보, 이거는 최성룡이 2000이라도 안 썼을 거야. 이거는 내가 써봐서 알아. 여러분은 제 옛날 영상을 보면 알겠지만, 저는 최성룡 데리고 전설 A 갔어. 문제 없어요. 최성룡 은근히 헤딩 잘해. 점프가 너무 좋아. 그래서 최성룡 가고요. 자, 그 다음에 이 팀은 왼발 할 돈이 없기 때문에 저쪽은 에보라로 가야 될 것 같아. 자, 솔리트님 어서오시고. 자, 최성룡이 싸서 가는 건 아니고, 싸서 가는 거 맞긴 하는데, 점프가 좋아요. 자, 에브라 점프 부분 85. 에브라도 좋죠. 자, 에브라 6400. 최성룡을 쓰면 돈을 확 아낄 수 있어. 확 아낄 수 있어. 자, 그런 게 장점이고요. 자, 그 다음에 김태형으로 가자. 자, 김태형. 돈이 없으니까 김태형. 자, 김태형. 왼발이 있어야 돼. 왼발 하나 있어야 돼. 5000. 중요한 거는 저기 뭐야. 왼발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코너킥 올릴 놈은 있어야지. 자,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리 형이 포메이션 바꿨지? 참. 자, 넘어가자. 자, 바꿨죠. 바꿨지. 아이씨, 다 바꿔줘야 되네. 이거 나중에 수정 한번 싹 해야겠는데. 자, 옆에 거 긁어올게요. 자, 옆에 거를 옆까지 이렇게 긁어오자. 자, 6억, 6억 스페셜 스쿼드. 한 명에 5천 정도. 존테리 느리잖아. 존테리 느리고 김태형 5천이었나? 스위퍼는 민첩이 줘야 돼요. 자, 스위퍼는 민첩이 줘야 돼.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얘를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로. 이것도 좀 고쳐줘야겠다. 자, 손볼 엑셀 손볼 때가 너무 많네. 이번에 완전 싹 한번 바꿔줘야겠다. 자, 자, 여기 CDM. 자, CB. 뭐야. 자동 전환되어 있네. 짜증나. CB라고 전환 되지 말라고. 됐다. 그 다음에 여기는 RB. 자, RB, LB. 됐어. 자, 이제 됐죠. 자, 여리형 동생 어서오시고요. 자, 늦게 오신 분들은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자, 수비형 미드필더 누구 쓸까? 자, 돈이 없죠? 돈이 없기 때문에, 돈을 많이 아껴줘야 됩니다. 이것도 다 수정해줘야 되네. 귀찮아. 자, 됐지? 자동 됐고. 을룡타 피케 좋고요. 자, 을룡타. 자, 을룡 피케 알론소. 피케는 느려. 자, 피케는 느려서 비추. 을룡이든 민첩이 딸리고 막상 써보면 답답한 감이 뭔가 있어. 키도 그렇고. 자, 알론소 을룡. 자, 비교 한번 갈까요? 자, 속도 알론소. 스태미너 좋네. 민첩 알론소 압도적이죠. 민첩. 자, 대인수비 압도적이지. 7이나 차이 나고 나머지는 뭐 큰 힘이 없어요. 나머지 큰 힘이 없고 시야는 또 울룡타가 좋네. 자, 참여도가 낮은 보통. 그래서 가고 싶은 거 가도 되는데 저는 알론소 한번 가볼게요. 자, 5600.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문제입니다. 진짜 문제는 여기서부터야. 자, 공격수를 누굴 쓸 것인가. 자, 이게 제일 문제죠. 자, 돈이 없어. 지금 3억에 윙하고 다 짜야 돼. 돈이 너무 없어. 야, 이거 누구 하죠? 고민입니다. 유상철 올라운드 플레이어 인정. 발카오 최영수 안정아 로번. 고민이고요. 차돌이. 야, 6억 힘들어. 자, 저 같은 경우는 드롭바를 한번 써볼게요. 주인분 드롭바 어떤지 모르겠어. 싫으면 얘기해. 드롭바 1억천. 자, 오늘 제가 드롭바로 미친 연승하는 거 보여줬죠.
다만 저희 트룩바는 오카였다는 거. 자, 오카였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는 누구 쓰지? 최용수? 최용수도 괜찮지. 용수도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 최용수, 황선홍, 뭐 비야 뭐 이 정도? 8카운트 너무 느리고. 루니, 아 루니까지 그래. 루니까지. 루니, 아 루니도 괜찮다. 루니까지 괜찮고. 아 그럼 이천수 루니 가자. 이천수 루니 가면 딱인데 여기는. 안정환이 한 2억 할 텐데. 유상철, 아 여기 유상철도 괜찮아. 아 유상철? 이렇게 갈까? 자, 한번 봅시다 그럼. 자, 이천수 루니부터. 자, 루니 5200. 아, 찰튼 얼마지? 그래, 찰튼 또 보자. 찰튼 1억이네. 어, 찰튼 좋아. 아, 찰튼은 근데 예리한 가마차기가 없네. 강력형님도 없고. 자, 그러면 이천수. 어. 자, 이천수 2700. 이천수 뭐, 속력 87, 스태미너 89, 민첩 88, 짧은 패스 86, 긴 패스 다 좋아. 자, 높은, 낮으면 예리한 가마차기, 택배 크로스 기본 장착. 자, 2700. 어. 에투싸지, 에투싸. 여기 유상철 되겠는데, 유상철? 어, 제가 30억 스쿼드 할 때는 2천수 주전이었어. 5천만. 야, 이거 돌려가면 돈 남는다! 야, 요렇게 가는 거 어때? 자, 요렇게 가는 거 추천하고요. 자, 여기서 업그레이드를 할 거면 최성룡을 조금 업그레이드 할 수 있겠다. 최성룡 대신에 이민성 정도? 자, 이민성? 근데 난 최성룡 괜찮았어. 최용수 오카가 1억이라고? 말도 안 돼. 최용수 얼마야? 최용수 오카 2억이네 이거. 2억. 야, 근데 최용수 오카 괜찮은데? 민첩 83, 속력 84. 생각보다 괜찮은데? 아, 이제 시야랑 패스가 좀 딸리긴 한다. 에이, 어. 자, 마이콩, 마이콩 얼마죠? 그래, 마이콩 얼마인지 볼까? 자, 마이콩. 자, 마이콩. 1억 2천. 안 되고요. 자, 마이콩은 택도 없고. 지금 뭐, 사실상 남은 돈이 5천, 5천밖에 없어. 이거 빼면 딱 5천이야. 딱 5천. 5천에 갈 수 있는 선수가 없어. 자, 그냥 이렇게 가. 자, 주인병 그냥 이렇게 가고, 어, 나중에, 어, 돈 모아 후보 사세요. 자, 아우베스보다는, 자, 아우베스보다는 난 최성룡이야. 여러분, 아우베스 별로야. 아우베스는, 자, 아, 어디 갔어? 자, 아우베스는, 자, 키도 171에 점프 75야. 얘는 무조건 헤딩 털려. 자, 무조건 헤딩 털려요. 아까, 최성룡은 점프가 얼마였어? 90인가 그랬잖아. 최용수 써봐. 600밖에 안 하잖아. 그600 버린다고 생각하고 한번 써봐. 써보면 깜짝 놀라요. 자, 점프가 뭐가 중요하냐. 헤딩 딸 때 중요하지. 자, 어, 제가 옛날에, 어, 직접 썼었던 선수라, 어, 추천할게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가겠습니다. 어, 아우베스는 별로야. 최성룡이 훨씬 나아요. 써보면 알아. 자, 그러면, 그래, 아우베스는 윙이 좋고, 어. 자, 주인분 괜찮아? 자, 어. 자, 샤샤는 이렇게 한번 가볼까? 콜? 자, 뭐, 아쉬움이 남는 캠이긴 하지만, 어, 그래도 뭐, 어, 내가 한번 살려볼게. 날 믿어봐. 경험치 이전권 있는지, 어, 주인분 오 괜찮네요. 자, 좋아. 주인이 오케이 했기 때문에. 자, 갑시다. 어. 아, 칸나버로 헤딩 잘해. 자, 칸나버로 저도 쓰고 있죠. 칸나버로 헤딩, 어, 그렇게 안 털립니다. 어, 키에 비해선, 어, 굉장히 잘해요. 자, 드롭과부터 그럼 구매 들어갈게요. 어, 나도 점프가 이렇게 중요한지 몰랐어. 근데 이제, 어, 써보니까 점프 높은 게 확실히 차이가 심하더라고. 자, 유상철, 이천수. 조금 걱정도 되기는 해, 나도. 어. 거짓말 하지 않을게요. 약간 걱정되는 부분도 있어요. 자, 이천수, 루니. 자, 이 포메이션은 수비는 강하긴 한데, 공격은 측면으로 풀어가야 되고. 자, 친구야, 밥 먹자니 어서오시고. 에브라. 아, 최진철이 좀 느리죠, 최진철. 나는 최성룡보다 더 마음에 안 드는 게 최진철이야. 루이스.
근데 뭐 돈이 없으니까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자, 성룡. 최성룡 갑자기 매물이 없어지네. 김태형 샀나? 김태형 안 샀죠? 김태형 안 샀지? 김태형. 자, 김태형. 자, 제가 최진철 5카를 오늘 팔았어요. 자, 최진철 5카를 쓰다가 방금 팔았어. 저는 최진철 5카 쓰다가 오늘 판 사람입니다. 몸싸움은 할만해. 문제는 이제 큐떡이나 침투하는 애들을 못 막아. 순간적으로 멈췄다가 뛰어들어가는 애들 있잖아. 큐부스터 같은 거 순간적으로 쓸 때. 그때 완전 못 따라갑니다. 최진철. 그때 순간가속도는 좋은데 최고속도가 낮아가지고 못 따라가. 물론 이제 그 정도 가격에는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그건 감안해야죠. 자, 발데스 빠지고 에브라 일단 막는 다음에 그 다음에 자리 정리할게요. 룬이 어디 있어? 자, 됐다 됐다. 이천수. 자, 룬이. 자, 에브라. 자, 최진철, 최성룡. 자, 요렇게 하면 딱 되겠죠? 자, 요렇게 하면 오늘 제가 새로 만든 포메이션. 자, 이천수 공격체 높음, 룬이 높음. 자, 알론소는 높일 수가 없고. 자, 에브라 높높, 알론소 보통, 루이스 보통, 최성룡 보통. 요렇게 하면 이제 딱 되겠네요. 자, 오버롤은 91, 89, 89, 87, 91, 87, 89. 드롭바는 뭐 LS 뭐 스트라이커 여러분 마음대로 놔도 돼요. 저는 그냥 LS에 놔요.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자, 여리움 전술로 예쁘게 잘 해놨네. 고마워요. 땡큐. 자, 저는 키커 변경을 할 거니까 이천수가 제일 잘 차네. 루니로 일단 세팅해놓고. 자, 어제 저 EP 박스 까서 나름 조금 괜찮았어요. 나쁘지 않았어. 한 8천 9천 벌었나요? 얼마 벌었는지 모르겠네. 경험치 없어. 한 개 있네요. 이런 씨. 경험치 없어? 아, 경험치가 없구나. 어쩔 수 없지 뭐. 자, 없으면 없는 대로. 자, 없으면 없는 대로 드롭바 몰빵으로 한번 가볼게요. 전수권 있어? 전수권? 그런 것도 없어. 자, 그런 거 없고요. 그런 거 안 키운다. 자, 그런 거 없고요. 마일리지 없나? 마일리지? 마일리지, 마일리지도 다 썼네. 탈탈 털었네. 자, 오케이, 오케이. 잘했어, 잘했어. 자. 자, XYBA, LTLBA, YXRBA, LB. 맞겠지, 뭐. 카메라 설정. 열형 세팅으로 다 해놨대. 자. 그 다음에. 잘 해놨네. 세팅 완벽한데? 자동화 설정. 뭐 완벽하게 잘 해놨네. 여기 내가 팀 짰던 거 아니야, 이거? 자,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테스트. 자. 자, 됐다, 됐다. 자, 세팅 잘 돼 있네. 자, 그러면 출정식 한번 할게요. 자, 늦게 오신 분들은 추천과 즐겨찾기 업 한번 부탁드릴게요. 자, 업 한번 부탁드리고. 날 믿어. 애들 컨디션 좋고. 역시 믿을 건 드롭바밖에 없죠.
아니 지금 서 있어요. 고깃집 같은 게 아니라 책상이 세웠다가 내렸다가 할 수 있는 그런 책상이에요. 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경기 시작됐습니다. 마음껏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배성재입니다. 오늘 해설위원은 뺏기네. 조태박 신우 해설위원 뭐야? 송현입니다. 세팅 잘못했잖아. 아, 나 믿었는데. 세거나 신우가 나왔다. 기설 좀 잘못했네. 아, 내가 세팅할 걸. 자, 세팅 잘못했고요. 이상철. 자, 수비 선수 전환이 잘못됐네. 아, 나 진짜. 수비 선수 이거 누르면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어. 그냥 할게요. 뭐 어쩔 수 없지. 이런 상황에서 제 몫을 해야 됩니다. 아, 나도 모르게 자꾸 저걸 누르면 되네. 아, 뭐야, PK야? 야, 이게 왜 PK야? 아, 나 진짜. 나이스! 아이, 기가 막히네요, 네! 아, 플레이 그대로 살리고 가는데요. 어드밴티지 적용. 자, 파울 상황 같았는데, 주심이 어드밴티지를 줄까 하다가 프리킥을 선언하는군요. 아, 또 선수가 안 바뀌어. 아, 나 미치겠다. 선수 안 바뀌어. 아, 씨. 또 안 바뀌어. 아. 주인분 이거 나가다 다시 해도 돼요? 선수가 안 바뀌니까 게임이 안 된다. 아. 못 타이먹겠다, 수비를. 막을 수가 없어. 아. 다시 할게 이거. 이게 안 바뀌니까 뭐 어떻게 이거 수비를 어떻게 해. 바뀌질 않잖아. 바로 옆에 있군요. 샤비 알론소. 자, 경기를 그대로 끌고 간 결정적 찬스입니다. 아. 아, 나갔다 왔어? 이거 패드 세팅 잘못됐어. 지금 패드 세팅 잘못했어요. 주인분. 사사님. 그래서 이제 나갔다 들어올게. 수비가 아예 안 된다, 수비가. 자, 오케이. 자, 나갔다 들어올게요. 공 좀 돌아. 쳐줄게. 자, 월배 환장 EP박스 비슷한 것 같은데, 뭐, 초대박을 노리면 월배. 저는 EP박스 다섯 개 했는데 나쁘지 않았어요. 아, 경기를 포기합니다. 자, 일단 나갔다가 다시 할게요. 자, 주인분이 키 세팅을 제대로 해놨다 그랬는데, 키 세팅을 잘못했어. 그래서 선수 적이 안 돼요. 자, 한라보니, 최군대리, 자, 감사합니다. 최군대리 뭐 대박 떴어요? 자. 자, 초기화 시킨 다음에, 자, XY, BA, LT, LB, YX, YX, RBA, LT, 됐어. 최군 대리가 지금 한 9만원 해요. 9월 말까지. 자, 좋았어. 김동렬님 잘 쓰고 있어요? 다행입니다. 스쿼드 제가 쓴 거에서 순경 좀 올랐나요? 자, 됐어. 자, 그럼 들어갈게요. 아, 원래 2장 먹었어, 한라봉님. 와, 축하드립니다. 최군 대리 좋죠? 자, 축하드리고요. 아, 승급 매치였어? 자, 이분 승급 매치였네. 자, 승급 매치인지 몰랐는데. 좀 미안한데. 자, 이번에도 사전 접수 했어요. 감사합니다. 최군 대리가 이득이긴 해요, 솔직히. 원래 저도 원래 두 장 먹을 수 있었는데, 실수해서 못 먹었어. 자, 그 원래 조각 세 개지. 원래 푸툴이랑 저기, 조각까지 합치면 세 개잖아요. 계약서까지. 계약서 한 장이랑, 그 다음에, 원래 그, 저기, 뭐야,
17월 이벤트 조각인가? 그것까지 합치면 세 장 모은 거잖아, 원래. 그쵸? 어. 이분 팀같이 6억. 방제 그대로 6억 스쿼드에요. 어. 자, 여리형이 짜준 스쿼드로 아마시에서 동장비 왔대. 축하드리고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이제 월클럼 가면 되겠네. 자, 오늘 날씨가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인데요. 그렇습니다. 일단 축구 경기는 근데 뭐, 저기 뭐야 추석 버닝 이벤트가 있어 가지고 그게 또 어떻게 될지 몰라. 지금 경기 진행되는데 일단 선수들이 그래도 이제 플레이할 때는 조금 영향을 미칠 거예요. 아무래도 미끄러우니까 이 부분을 잘 고려해서 플레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어 뭐야 이거? 어 씨. 잘 맞고 있는데요. 맨 틈에 열렸던데요. 루니. 나이스 루니. 자 이번에 CD 쇼. 자 신보선이 카톡으로 하시고. 오늘 경기 첫 골이 나옵니다. 1-0입니다. 루니 참여도가 좋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딱 깊숙이 잘 들어가 있지. 아이들 달리기가 너무 느리다. 아씨. 축구공은 둥글고 축구에는 변수가 많이 있지만 일단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경기를 치게 된다면 이 팀이 유리하다고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OT에서의 이 맨유의 힘은 정말 대단하죠. 선수들의 어떤 자신감도 좋고 팬들의 기대도 좋습니다. 좋은 시도. 2002 전설 이천수. 자 가자. 소유하고 그대로 끌고 갑니다. 적극적으로 받쳐주고 있는데요. 멋진 게 아, 절호의 기회. 아, 자 이거 아까웠다. 지금 스태미나가 없어. 월드레스 토레스 기회로 연결될 수 있겠습니다. 자 나이스 컷. 다시 한번. 아니야 키보드도 돼. 자 키보드도 되고요. 월드레스 루니. 아 똥 패스. 이거 어디다 패스하는 거야? 이해할 수가 없네. 자, 상대편도 드롭바네. 멋진 슛이 나옵니다. 자 좋았어. 자 좋았습니다만 키퍼가 지키고 있었습니다. 자 혼자서 무리할 필요가 없죠. 리턴 패스. 공을 갖고 있다가 뺏겼습니다. 야, 드롭바가 연계가 원래 좋은 앤데. 동료들이 함께 쇄도하면서 수비 공간 헤집습니다. 자, 멋진 태클을 공 다시 뺏어 옵니다. 자, 애들이 너무 몸이 약하다. 이비 위상처. 자, 빠집니다. 날카로운 슈팅. 자, 감동. 자, 아까 이거 10만 원 현질에서 6억 벌었나 봐, 이분은. 5만 원이면 뭐 한 3억 벌라나요? 함께 세도합니다. 아, 겁나 안 잡혀지네. 기회입니다. 그냥 경험치만 있었어도 아, 확 달라질 텐데. 쉽지가 않군요. 내 위기의 순간에 수비가 온 힘을 다해서 공격 전반전 끝납니다. 이제 쉬는 시간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한라봉님 감사합니다. 자 유튜브에 여리형 방송 재밌는 거 많아서 좋네요. 땡큐. 경기 초반에 골이 터졌지만 이후로는 좀 잠잠했습니다. 뭐 보셨지? 네 일단 선수들도 뭐 해결해야 될 건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게 좀 분위기 걸렸어. 자 드롭바 좋죠. 드롭바 역시 드롭바 맞네. 먹인 보람이 있어. 자 민첩이 제일 빠르지. 근데 뭐 최근들이 또 미성년자 안 되고 그런 게 있으니까 그렇죠. 도와주는 선수가 있어야 될 텐데요. 네, 뭔가 만들어 줄 것 같은데요. 멋진 개인기. 아, 이... 아 쉽게 이천수가 찬스가 많이 나는데 아 민첩이 너무 딸려서 자꾸 뺏기네. 한번 제껴줘야 되는데. 유비 유상철 패스형 기회입니다. 멋진 기술로 공 따냅니다.
아, 김태형은 스위퍼인데 뭐 이렇게 많이 올라오냐? 아, 잘 막았다. 잘 막았어. 맨유의 코너킥. 자, 에브라 한번 써야죠. 에브라. 아, 이럴 때를 위해 우리 에브라를 준비했지. 나이스! 자, 이거 한 방을 위해서 에브라를 우리가 쓴 거죠. 자, 여리누나님 어서 오시고. 골키퍼가 손 쓸 수가 없었습니다. 아, 못 막죠, 못 막아요. 저 정도의 어떤 코너로 들어가게 되면은 키퍼는요 손을 못 써요. 3대 0입니다. 골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좋은 기회. 걸렸다. 아, 아! 자, 이번에 GD였는데 안타깝네요. 공 흐르면서 소유권 넘겨줍니다. 월드베스트 알론소, 월드베스트 드록바, 월드베스트 실바. 잘 맞았는데요? 어, 여리 누나 안 잊어요. 뭘 잊어 글쎄. 월드베스트 토레스. 그동안 어디 가서 싸 안 오고. 토레스. 월드베스트 카카. 야, 위험했다. 어, 위험했죠. 상대편 드록바. 센데. 킥이 좋은 애로 차야지. 이비 이상철. 중간 차라 마르셀루. 엄치나 카카. 공 뺏기면서 공. 자, 루이스 좋았고. 드록신 드록파. 두 선수 계속 주고 받습니다. 이상철. 공격 침투입니다. 1대 1. 아. 파울, 파울, 파울. 야, 이거 완전 파울인데 심판 제정신이 아닌데? 자, 이거 유거스케, 유거스케고요. 공수 못하면 뭐 스쿼드는 뭐 비쌀수록 좋죠, 비쌀수록. 뭐 잘하든 못하든 뭐 스쿼드야 비쌀수록 좋은 거는 뭐 똑같지. 아, 뭐야 이거? 자, 이번에도 CD 슛. 먹방은 매일 저녁 시간. 매일 저녁 7시쯤에 7시에서 6시에서 7시 사이 먹방하고요. 아, 이거 경기를 포기. 뭐야, 나갔네. 심리적인 압박이 좀 컸던 것 같은데. 이거 한 번 더 해야 되나? 주인분 만약에 다음 판에 승부전 한 판 더 있으면 생일 선물로 승부까지 한번 해볼게요. 승부 못하면 어쩔 수 없고. 저렇게 강력한 압박 속에서 골을 만들어내잖아요. 아, 정말 대단합니다. 종료 휘슬과 함께 경기 끝납니다. 자, 드록바 3골. 자, 드록바 헤트트릭. 자, 드록바 헤트트릭. 드록바 헤트트릭 했잖아, 지금. 좋아요. 자, 드록바 5카 샀어. 아, 자, 승급했네. 자,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자, 주인분 팀 잘 쓰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6억 스페셜 스쿼드 한번 짜봤습니다. 자, 드록바, 스트라이커, 유상철. 지금 경험치가 얘네들 지금 드록바 말고는 1랩이었어. 빵랩이었어. 1랩도 아니라 빵랩. 자, 근데도 생각보다 괜찮았죠? 오케이. 자, 주인분 팀 잘 쓰시고. 어, 맞아요. 저 돈이 한 60억 있었는데 드록바 은카 샀어요. 여리 누나 봤구나. 어, 자, 맞고요. 잠깐만. 이거 저기 좀 해야겠다. 잠깐만. 지금 이거를 저장을 해놔야겠어. 저장을 해놔서 이걸 그대로 써야지. 자, 여기는 스위퍼. 그 다음에 여기는 GK. 자, IC. 자, 됐지? 자, 요렇게 해서 자, 완성. EP팩은 현질했을 때 뭐 사느냐, 카드 사느냐, EP 사느냐, 그게 EP팩이고. 경례 세레머니 커맨드 저도 몰라요. 저는 커맨드 하나도 몰라. 아, 맞다. 지금 뭐 하나 소개할 거 있어. 자, 뭐 하나 소개 하나 해드릴 거 있어요. 저기 누구야? 홍초님이 글 하나 올리셨다는데, 자, 홍초님의 글 한번 확인할게요. 방송국 자유 게시판, 방송국 자유 게시판에. 자, 9월 1일 보상 마일리지. 자, 황금 같은 척경이 있는데 불편이 좀 아, 퍼온 거구나. 오케이.
자, 9월 1일 점검 후 처음 접속한 감독의 보관함에 1000마일리지, 6000마일리지 모든 수수료 10% 할인 쿠폰, 그 다음에 6월 마일리지는 사용하지 않고 9월 초에 이거 못 봤네. 6월 마일리지는 자 8월 마일리지는 자 9월 달에 초기화 되도록 유지한대. 뭐야 이거 무슨 뜻이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네. 이거 마일리지가 뭐 2월 된다는 거야? 9월 사용하지 않습니다. 맞네. 9월에 초기 되도록 유지. 이거 마일리지 없어진다는 얘기잖아 이거. 그 얘기 아닌가요? 모르겠어. 게임 안에서는 2월 안 된다고? 8월 거 안 쓰면 없어지잖아, 그쵸? 자, 여린이 추천 고맙구요. 자, 월베달도 8칸은 인증샷 주세요. 구라 같은데. 자, 구라는 사절하고. 전화 왔었나? 아니구나. 자, 9월 1일 날은 추석 패키지는 당연히 나오겠죠. 자, 넥슨 입장에서는 뭐 당연히 패키지 내놓을 수밖에 없을 거고. 자, 월배 한 장 EP박스 5개. 자, 그러면 월배 하나 입박 다섯 개 할게요. 아니 너무 좋은 게 안 뜨는데 이거. 야, 이거 너무 약한데. 한번 갔다 오자. 자, 한번 갔다 올게요. 자, 월배는 원래 안 봤는데 이분은 오래된 시청자라 한번 갔다 특별히 갔다 올게요. 자, 카카오님 거. 스케팀 방금 짰어. 스케팀 방금 짰고요. 자, 월배 그 다음에 강화까지. EA Sports. It's in the game. 소리 나면 안 돼. 소리 나면 안 돼. 2차 비번이 1104. 근데 왜 발락 아무것도 앞에 없지? 앞에 무슨 무늬 같은 거 있으면 멋있을 텐데. 지운 건가? 구단 가치 57억. 자, 아이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컴이 34만. 사무실 PC는 예전에 유튜브에 제가 i7 컴퓨터 한번 같이 판 적이 있어. 지금은 이제 그건 다 팔려서 없는데. 자, 여리형 샤프리카 검색하면 그때 없네. 여리형 i7인가? 여기 있죠? 자, 한 달 전에 제가 초특가 컴퓨터를 하나 얻어온 게 있었어요. 그 10대 정도. 제가 얻은 건 아니고 저희 스폰서 업체에서. 그래서 요거. 자, 가격을 맞춰봐. 자, 시세를 보여줄게. 어디 갔지? 잠깐만요. 찾았다. 자, 요겁니다. 요 컴퓨터. 제가 쓰는 거는 i7 2600 삼성 8기가. 그래픽카드는 660으로 업그레이드 했고. 자, 요거 여기다 SSD만 달았어요. SSD만. 요걸 제가 33만원에 샀었어. 요거 상당히 그때 좋아갖고 하루만 특가로 팔았거든요. 아, 근데 아무도 안 샀어. 시청자가 다음날 산다는 사람이 있었는데 물량이 다 나가서
못했고. 자, 자, 그래서 저는 이 컴퓨터를 쓰고 있어요. 요거는 이제 다 팔려갖고 요거는 이제 살 수가 없죠. 요게 34만원인데 요게 굉장히 싸게 잘 나왔었어. 요거 굉장히 좋았죠. 자, 그럼 어쨌든 자 월배 한 장이랑 자 EP박스 다섯 개 갑니다. 자, 뭐 다른 건 깔 게 없네. 자, 마일리지 박스부터 하나 까고. 자, 루팅님 밥 먹고 오시고. 아, 3000마일리지. 아, 마일리지. 아, 마일리지 까면 안 되는 건가? 아,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자, 마일리지 내일, 아, 내일 초기화인데. 아, 까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아, 나 실수한 것 같은데, 지금? 아무 생각 없이 깠네. 망했다. 자, 망했다. 아유, 망했다. 아, 남의 마일리지를 아무 생각 없이 깠어. 아, 자, 카카오님 죄송하고요. 카카오님 괜찮다고는 하시는데, 아, 미안해요, 카카오님. 아, 고의가 아니었어. 자, 괜찮아요, 형님 하셨는데, 아, 죄송해요. 아, 내가 왜 깠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재물 삼아 깠는데, 아, 괜찮아. 뭐, 3천 마일리지밖에 안 되니까, 뭐, 괜찮아요. 울지 마시고. 자, 월배로 보상해줘야 되는데. 자, 제가 월배 좋은 것 드릴게요. 아, 미치겠다. 자, 아, 미치겠네. 아, 좋은 재물이었죠? 아, 덥다. 아, 더워. 자, 800. 자, 어제 이거 다섯 개 까서 내가 한 9,000인가 떴죠? 아, 800. 800이면 최악은 아니고 350이 제일 싼 겁니다. 아, 800! 아, 뭐야! 또 800! 야, 이거 뭐야, 이거! 아! 개망! 자, 개망했구요. 자, 녹방 보는 것도 시청자 통계에 들어갑니다. 아, 들어가구요. 자, 800. 자, 운이 없네. 자, 이제. 아니야, 우리에게 월배가 남았어. 월배. 자, 월배가 남았구요. 아니야, 대박! 1200! 자, 대박 떴죠. 1200. 야, 350짜리에 1200 떴어. 800은 제일 후진 게 아니에요. 350이 제일 후진 거구요. 자, 구세기님 어서와요. 자, 1200. 누가 계산 좀 해줘. 1250. 자, 이렇게. 자, 또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 아, 800. 자, 또로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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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미치겠다. 자, 802개. 아, 막인가요? 어, 12시에 추석 패키지, 어우, 나오겠죠. 다시 한 번. 제발. 또로로로로로로로로로 1700! 자, 1700. 좋았고요, 1700. 자, 하나 더 남았어. 자, 마무리. 자, 제발, 제발, 제발. 자, 좀만 더, 좀만 더, 좀만 더, 좀만 더! 알짜뿅! 자, 살아났어, 살아났어. 부활, 부활, 부활. 자, 그럼 얼마죠? 자, 토탈 얼마야? 지금 아까 두 개 합쳐서 한 7천 되나요? 안 되나? 한 6천, 6천? 저 서서 방송 많이 합니다. 자, 얼마야? 지금까지 뜬 거 얼마죠? 자, 계산한 사람 없나? 6,300? 오케이. 자, 주인이 계산했어. 자, 6,300이고요. 자, 그럼 마무리 들어갑니다. 마무리. 자, 월배 과연 대박이 뜰 것인가? 자, 월배는 요즘 좋은 거 안 뜨던데. 자, 포구바 뜨면 만 땡큐죠. 자, 포구바 언제 떴는지 기억이 안 나. 자, 갑니다. Are you ready? 자, 끄바끄바. 자, 포구바. 아, 디마리아. 자, 아, 디마리아면 뭐, 그냥 조금 아쉽네요. 많이 아쉽네. 뭐, 완전 개망은 아니지. 뭐, 팔카우도 있고, 뭐, 안 좋은 데도 많지만, 뭐, 그렇다고 되게 좋은 건 아니고. 아, 말이야. 안타깝단 말이야. 자,
자, 카카오니 어쨌든 자 여기까지. 아 그리고 마일리지는 다시 한번 미안해. 자 마일리지 진짜 미안해요 진짜. 아 내가 처음 소개할 때 오래된 애청자라고 얘기했는데 아 미안하네. 어. 자 필로 떴어 할라봉님. 오 자 필로보다 낫네. 자 카카오님 땡큐. 다음에도 맡겨주신다고 하니 고맙네. 아씨 아 민망해. 9억 스쿼드 뭐 할 건데요? 자, 인성과 뿌꾼이 9억 스쿼드 뭐 하려고? 자, 9억 스쿼드 뭐 할 건지 알려주시고. 자, 9억 올스캔은 아까 6억 올스캔 했는데 또 올스캔하면 재미없잖아. 뭔가, 다른 거 없나요? 다른 거 없어? 9억 글쎄 9억 글쎄 9억이면 뭐라지? 아씨 좋은 키퍼? 대장이나 스캔 했고 자 디마리아 쓰실 건가 보네. 순경 해볼까 순경? 자 9억으로 네이스케. 자 9억으로 네이스케. 왜냐면 하루에 스케 두 개는 안 하니까 9억이면 솔직히 스케가 난데 스케 할 수 있거든요. 9억이면 쉐링 할 수도 있지 쉐링엄. 근데 거의 똑같겠다. 제가 솔직하게 추천하면은 제가 이따가 오늘 밤에 6억 스케를 추천할 유튜브에 올릴 건데 거기에다가 쉐링엄만 추가하세요. 그러면 될 것 같아. 근데 9억 스케도 좀 별론데. 아 될라나. 어렵다 어려워. 최진철 안 팔렸네. 629가 저건가? 자 판매 최진철. 자 6 2 5. 조금이라도 비싸게 팔아야지. 최진철 왜 이렇게 올렸지? 요코 팔렸어? 웬일이니 요코 팔렸다. 자 요코 팔렸고 자 어윈 또 그럼 팔릴라나? 야 요즘에 귀속이 조금 팔리는구나. 이것도 다 최군대리 한 달로 다 먹은 거예요 최군대리. 자, 아 맨시티 대장사 꺼서 감사합니다 할라보니 열심히 해서 감사하고요. 자 요코 누가 사갔는지 또 너무 고맙네. 자 그러면 순경 한판 할게요. 자, 한판 질 때까지만 할게요. 한판 질 때까지. 9억 바셀? 아, 바셀 진짜 수비 안 좋던데, 오랜만에 첼시 어때, 첼시? 아, 나 첼시 하고 싶다. 9억 첼시면 괜찮은 것 같아. 뭐, 첼시 코스타도 있고, 나름 쓸만한 선수가 많아서, 첼시는 좀 해보고 싶어요. 자, 라우드루프를 윙으로 한번 써볼게요. 라우드루프. 아 쉐링 아 부트리 좋았네. 첫 판이 중요하지. 자 상대편 금카 팀이네. 상대 누구지 나도 모르지. 리버풀 감독 바뀌고 좀 이제 좋아지겠지. 그래도 잘하는 감독 왔으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리버풀 좋아질 것 같아. 기대하고 있고요.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배성재입니다. 박문성 해설위원과 함께 합니다. 서로 50여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연구도시를 두고 있지만, 상대를 향한
경쟁 의식만큼은 그것보다 훨씬 더 가깝고 아주 치열한 두 팀이 만났습니다. 맨체스터와 리버풀의 대결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두 팀은 사실 과거에 리버풀이 어떤 이 항구 도시로서 공업 도시 맨체스터에게 어떤 물자를 수송을 하면서 이어왔던 끈끈한 관계긴 했는데 네. 그 이후에 이제 운합하면서 끝나버렸죠. 100년 동안 엄청난 지역 간의 라이벌 의식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라이벌 의식 끝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 찬스. 나이스. 자 좋죠. 자 저기서 무리하게 슈팅 때리지 않고 안고 한 번 더 드리블 치기. 골키퍼 튀어나오면 대각선으로 한번 드리블 치면 상당히 좋습니다. 나도 옛날에 그냥 막 때렸는데 때려봐야 안 들어가더라고. 보통은 때리지 마음이 급하니까. 한 명이 함께 달려 들어갑니다. 월드 베스트 포그바, 포그바. 월드 레전드 라우드럽. 자, 흐름이 끊기면 안 되겠죠. 오른쪽으로 패스해야 됩니다. 야 칸나바로 여기 왜 왔니? 야 칸나바로 무슨 지가 스트라이크인 줄 알아? 자 티아고 인지니, 땡큐. 이 서포팅이야. 자 위에 위험하다, 위에 위험하다. 자 위험하죠. 와우 대박 찬스. 자 인지니 고마워요, 땡큐. 나는 별풍선 감인다 그래 뻥인 줄 알아 솔직하게. 너무 고마워요. 아니 칸나바로는 강력한 헤딩 없어. 걸렸어. 야 이번에 D슛. 자 왼발 D슛. 자 왼발 D슛. 야 금카 장난 아닌데 드록바 따라왔어. 밀 뻔했죠. 자 드롭바가 이렇게 좋아졌어. 2대0입니다 시즌 베스트 헨더슨. 패스 받을 선수를 찾고 있습니다. 피터 크라우치. 털면 힐 패스. 좋지 않은 패스. 패스 미스입니다. 월드 베스트 호날두. 드록신 드롭바. 깔끔한 테크닉. 시소코 몸 좋아. 알론소. 공격 조율이 좋은데요. 상대편 투떡 엄청 날리네. 위험했다 위험했어. 자 헛발질 좋았고. 월드 베스트 호날두. 이것이 크리스티아노 호날두입니다. 에헤이 시소코 에헤이. 자, 이 피가 좋아요, 선수가 좋아요. 그거는 엄마가 좋아요, 아빠가 좋아요랑 비슷한 것 같아. 좀 다른가요? 나도 이 피가 나. 왜냐면 선수는 스스로 들잖아. 자, 큐떡. 전설에 찍었고요. 자 봤죠? 우리 드록바가 이렇게 연기가 좋아. 다시 한번 리드를 고칩니다. 옛날 드록바가 아니에요. 라고 한다면은 한 골 더 나올 수도 있어요. 아 이게 뭐 절정의 기량인데요. 수비가 아주 좋았는데 그걸 뚫어내면서 집 때리네요. 45분간의 각축전. 자 전반전이 종료됐는데 호흡 세레머니 저 잘 모르겠어요. 전 세레머니 하나도 몰라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킥오프로 후반전 시작합니다. 전반전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데요. 45분 동안은 완전히 일방적인 경기였습니다. 맞습니다. 이 지금 승차가 좀 낮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한쪽으로 좀 기운 어떤 흐름이었는데 네. 사실 또 한쪽에서는 기회가 났을 때 또 막 집중시키는 능력도 좋았거든요. 한쪽은 좀 앞으로 기울어져 있는 월드 레전드 칸나바로. 자, 패스 받을 수 있는 위치로 달려갑니다. 야야야야야야야야야 이거 헛다리 짓기를 했어야 되는데. 자 상대편 패스 미스. 지금 서서 방송하고 있고요. 파이팅 좀 뒤져 서서. 남자는 서야지. 골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만큼 지금 많이 실망한 표현이네요. 자 동료가 공격을 도와줍니다.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아 이거 드롭바 준 건데. 자 킥뷰가 뭐냐니 아쉽고요. 전설에 가다 떨어지면 제일 열받지. 승급전 지는 게 제일 열받아. 저도 그래요. 야, 드롭바 몸 봐.
아, 몸에 크로스를 못했네. 감독의 표정도 그다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첫 선방이거든요. 몸 없는 선수들의 움직임이. 자, 이제 세 골 차니까 약간 여유가 있죠. 또 릴렉스, 편안하게. 자, 상대편 조급하고. 자, 공이 흘러서 상대에게. 자, 이럴 때. 이기고 있을 때 교체를 해줘야 돼. 그래야 다음 판에, 얘네들 컨디션이 좋아집니다. 이기고 있을 때, 빼줘야 돼. 안 쓰는 애들을 좀 투입해주는 게 좋아요. 미카엘 라우드럽. 드록신 드록바. 근데 저도 드록바 은카 그냥 산 건 아니고, 드록바 1카 써보고, 지금 드록바 1카 갖고 있거든요? 드록바 1카 써보고 마음에 들어서 5카 산 거예요. 1카 써보니까 뭔가, 뭐야 이거. 드록바가, 괜찮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훅 들어서. 팀 선수들끼리 좀 언쟁을 벌이는데요. 좋긴 좋더라. 왜 주고 받지 않았냐? 왜 패스를 하지 않았냐? 이런 이야기인데요. 교체 선수 세 명이 한 스트라이커 셰링엄 돈 셰링엄 지금 2억 넘나? 2억 넘나요? 셰링엄. 아, 저도 내려찍었어요. 셰링엄 살 때 어서 돈 모으시고. 아, 정말 중요한 기회였는데 이게 살짝 끝나고 말았습니다. 안재재와 안정환. 공 뺏길 염려 없겠는데요. 자, 동료들이 잘 받. 라르손 라르손 몸싸움이 너무 안 돼서. 월글레전 오비무어. 네, 일단 골이 나고 승리팀의 윤곽은 어느 정도 드러났다고 봐야겠습니다. 일방적인 경기인데다가 이제는 시간도 얼마 없습니다. 자, 상대편 약간 멘탈이 흔들리는 것 같아. 월글레전 라우드라. 동료 선수가 볼 받기 좋은 위치로 찾아. 자, 쉐링은 똥 패스. 스티븐 제라드, 데니얼 스터리지. 자, 동료들이 공격 지원에 나섭니다. 서로 시즌 베스트 펜더슨. 자, 아직 위험합니다. 이분도 저기 풋덕을 너무 많이 날리네. 움직임이 좋습니다. 스테판 에튼베르크. 오버워치 나중에 왜 패스를 안 했냐, 요즘 피파가 재밌어서 팀플레이 안 되면 어려워지거든요. 선수들이 좀 흥분했네요. 지금이 크로스긴 해입니다. 아씨 끝! 방어합니다. 자, 심판 불어주세요. 끝! 종료 기술과 함께 경기 끝납니다. 자, 경기 끝났고요. 자, 득점을 보면 호날두 두 골, 드록바 한 골. 본체 34만 원이면 되게 좋진 않지, 솔직하게. 돈 없을 때 쓰는 컴퓨터. 자, 그래도 34만 원짜리면 피파 오버워치 중업, 피파 상업, 롤 최신 게임 중업 돌릴 수 있고요. 능력 되면은 44만 원짜리 추천 드릴게요. GTS 660 i5. 돈 없으면 34만 원 PC도 괜찮습니다. 자, 중고여서 싼 거 맞고요. 자, 안에 있는 부품은 중고고, PC방에서 쓰던 중고고요. 자, 본체는 새 거고. 즉 한마디 무슨 말이냐, 그게 중고라는 거는 너하고 나하고 밖에 몰라. 친구가 와서 보면 새 거예요. 자, 이해하셨죠? 아, 쉐링원 써야 되나? 아씨, 후트리도 죽었네. 슈케르 가야겠다. 슈케르 11 호날두는 안 쓰는 게 아니라 저기 월배 호날두가 있잖아. 못 쓰는 거지, 안 쓰는 게 아니라요. 자, 뭐 못 볼 수도 있지. 너무 뭐라고 하지 마시고. 야, 여기도 리버풀이야. 5백. 오늘 5백으로 16승 3패인가? 16승 5. 아, 16승 한 2패 정도 한 것 같아. 5백이 질렸어. 이걸 이제 알다니.
다른 선수가 공을 뺏겼지만 적극적으로 달려들어서 다시 찾아옵니다. 나이스 플레이. 크리스티아노 드록바 뛰어. 아, 한 템포 늦게 뛰었던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공격입니다. 마이클 헤어메르테 작과. 저는 맨유 팬. 정확히 말하면 저는 팬이 없어요. 그냥 선수만 좋아해. 호날두 좋아하고 질라탄도 좋아하고. 구억 메뉴 나쁘지 않죠. 팀채미도 이제 괜찮아. 네, 공을 뺏기고 마는군요. 자도르 슈케르. 저 겁나 좋네. 돌려받을 수 있어. 잘하는데. 네, 공격 차단. 월드 레전드 슈케르. 패스할 곳이 몇 군데 있는데요. 아, 보아텐 진짜 장난 아니네. 위기 차단합니다. 위험한, 이러다가 위험한데요. 월드 레전드 피구. 월드베스트 트루파. 월드베스트 트루파. 아, 수비 오지네. 9억으로 제일 좋은 거 대장 스페셜 섞는 거. 그러니까 뭐 9억뿐만 아니라 무조건 제가 볼 때 제일 좋은 건 섞는 거. 크리스가 간파합니다. 지금 차단인데요. 전문용어로 얘기하면 짬뽕. 나이스! 자, 좋았죠. 우리 록바가 연기가 이렇게 좋아. 대장 썩은 거 말고 섞는 거, 섞는 거. 짬뽕이라고 얘기했잖아. 그게 왜 전문 용어냐고. 아, 웃자고 얘기했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별로 그건 너무 아재 개그였어? 별로 아재 개그 아니었던 것 같은데. 노련하게 수비 따돌립니다. 크레스포. 드록바 월베 오카요. 월베 오카. 루이스 리그. 공룡화 패스를 받으러 부지런히 달려갑니다. 크레스포 차단합니다. 솔켄벨. 월드베스트 호날두. 야, 드록. 아, 드록 미친. 방금 미친 침투 봤어? 미친 침투? 물론 공은 못 잡았지만. 아, 드록이 침투가 되네. 선수를 막아야 됩니다. 호날두가 노련하게 수비수 따돌립니다. 기회입니다. 아, 다 꺾을 줄 알고 있었는데. 야, 이 스네이더. 야. 월드베스트 트루파. 피구. 크레스포, 아니 06W 크레스포. 제가 아는 분이 되게 좋대요. 나는 조금 내 스타일이 아닌데 06W 크레스포 좋다는 사람도 많았어요. 네이마르는 몸빵 약한 거 빼고 좋아요. 네이마르는 몸이 좀 약하죠. 그거 말고는 뭐 괜찮죠. 정말 멋진 기술인데요. 크로스 차다. 야, 이거 코너킥이지. 아, 나 심판 이상해. 응원가 정말 대단한데요. 이 서포팅이야말로 어찌 보면 경기장을 찾는 매력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아주 흥이 됐는데 아주 보기 좋습니다. 자, 열립니다. 공 흐르면서 소유권 넘겨줍니다. 와, 방금 크레스포 움직임 봤어? 겁나 빠른데? 와, 역시 호날두다. 자, 열이형 컴퓨터 구매 방법은 계좌 이체예요. 무통장님 아니고 계좌 이체. 그 저기 연락처 있거든요. 그거 연락하시면 돼요. 아, 잘했다. 정확히 빨려 들어갑니다. 역시 호날두야. 위치도 위치지만 워낙 슈팅이 스피드했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 기습적이네요. 아름답게도 어떻게 골문을 가릴 수 있을까 했는데. 자, 빠집니다. 자, 나에게도 호날두가 있다. 너만 있는 거 아니거든. 자, 호날두 좋았죠? 대장이랑 스펜션 캠이랑 섞는 거. 자, 점수판이 2대1을 가리킵니다. 아주 흥미진진하게 펼쳐집니다. 자, 이럴 때 기분 좋지. 나도 호날두로 넣어주는 거. 오른 움직임. 마침 받아줄 선수가 다가갑니다. 플레이가 끊깁니다. 씨. 위험하다. 자, 위험했죠? 겁나 위험했어. 좋아, 걸렸어. 드롭바, 드롭바. 그냥 내가 쏠게. 아, 씨.
레반도브스키는 안 써봤어요. 모르겠네. 레반도브스키 히든이 없지 않나요? 나는 좀 히든 있는 걸 좋아해서. 열려있습니다. 이게 드록이지. 몸 안 밀리는 거 봤어? 저 봤나요? 드록이 몸 좀 미는 거? 야, 이게 드록이지. 자, 유튜브에 여리형 전수 치면 되고요. 여리형이 왜 드록이를 쓰는지 아실 겁니다. 이제 도와주는 선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거는 월배 오카예요.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자, 새로 영입한 선수 어떻게 보십니까? 드로기로 골 넣으면 이상하게 기분이 좋아. 아, 너무 쉽게 공을 내줍니다. 이상한 희열이 있어요. 월드 레전드. 여러분들 드로기로 골 넣으면 왠지 더 극적이지 않아요? 자, 공 끌고 가면서. 네, 드로기 침투한다니까 이거 봐, 침투한다니까. 골차. 슛. 아, 아깝다. 드로기의 절묘한 슈팅, 키퍼의 선방입니다. 자, 엔진 바뀌고 어떻게 되는지 강의 아까 했는데, 포메이션 강의 해줬는데, 유튜브에 오늘 밤에 방송 끝나고 유튜브에 올릴게요. 드록바 5칸데 느린가요? 야, 이거 뭐야? 아, 진짜. 리버풀의 코너킥 선언합니다. 오카? 오카. 이카 이카 삼카 사카 오카. 그 선수가 몇 차례 주고받고 다시 이어봤습니다. 멋진 리턴 연결. 야, 알라바 숨이 좋았다. 네, 선수 호흡이 잘 맞고 있는데요. 포메이션은 뭐 아무거나 다 여러분이 본인 스타일에 맞는 거 쓰시면 되는데 지금 확실히 5백이 수비는 잘 돼요. 전수로 옛날 거 봐도 돼. 6월 20일 거 봐도 되고요. 자, 그리고 오늘 한번 이따가 더 올릴 테니까 전술 내일 한번 더 체크해 주세요. 전술은 저는 똑같아. 자, 유튜브에 여리형 전술. 전술은 그대로예요. 포메이션만 바꿨고. 자, 그럼 계속 이어서 가겠습니다. 하루 만에 너무 달라졌어. 진짜. 이거 바꾸고 나서 이거 봐봐요. 어제 전설 C였어. 제가 이제 전설 A는 뭐 매번 가기는 하는데 어제 전설 C 37점에서 오늘 포메이션 바꾸고 전설 A 83점까지. 자, 완전히 수직 상승. 수직 상승 로켓이죠. 자, 혁이 님 어서 오시고. 달라진 게 있다면 포메이션과 드록바. 이제 팔 아프다. 오늘 한 게임을 한 2, 30판 했더니 이제 팔이 아프네. 요거 막겜하고 또 뭐 GD 강좌나 또 뭐 피파 설명 좀 드릴게요. 유튜브에 있는 강좌를 다시 한번 만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자, FM 말고 제일 맹보를 넣자. 맹보. 자, 퍼디 있네. 퍼디 넣을까? 아, 퍼디가 약간 씨. 저 180억 정도 되고요. 피파 드록바 25억 주고 샀고, 피파 돈 많이 버는 법은 이벤트 열심히 참여하시는 거. 자, 인지기님 닉병 감사해요. 땡큐. 땡큐. 스케줄 스케10억. 아, 내일 주세요. 스케 아까 6억 했어. 그리고 아까 스케 9억도 있었어. 근데 거절해갖고. 저 일어나서 지금 방송하고 있고요.
공 없는 선수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좋군요. 검은 반다스텐 걸렸어. 드록바야, 드록바. 그렇지. 드록신 드록바. 확실한 찬스입니다. 아, 정확한 태클인데요. 아, 시험해 보는데요. 이번 슈팅 가로막힙니다. 그렇지. 클라위 베르틴. 자, 대장 스케줄은 5억 이상, 5억 이상. 쉽지 않은데 사실 이 볼터치가 상당히 자 감사합니다. 첫 번째 볼터치가 워낙 좋으니까 뭐 그대로 구석 보고 찔러 넣은 거죠. 동료 선수의 힘력 플레이 좋습니다. 자 방금은 큐 부스터 비슷한 뭐 원쳤다 달리기 서로의 차. 자 좋았어요.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자 좋았어 좋았어. 야 멋있었지. 야, 역시 난리야. 방금 저기 어시스트 누구였지? 록바였나요? 누가 어시했는지 모르겠네. 큐터 다니엘 알베스. 자 동료 옆에 있는데요. 캡틴 제란. 동료가 패스를 받으러 부지런히 달려갑니다.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다시 한번. 아 오비네. 아 이게 오비야. 아 이게 오비야. 아 클라우였어. 자 아재 어린 고마워. 자 클라우의 멋진 패스. 자 다음 주에 10억 월배. 오케이. 네, 공빼냅니다. 오! 깜짝 슈팅. 아, 위험했어. 몸을 날려서 막아냅니다. 자, 써니 언니 가능하면 10억 월배 원래는 어려운데 10억으로는 아, 되긴 되겠다. 생각해서 되겠다. 공 이전서 쓰지 말라 이거지. 재밌겠네. 자, 그것도 맡겨 주세요. 아, 쉽게 공을 내 주는군요. 검은 반다스텐 클라위 베르트. 자, 바, 자 클라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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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라위. 아, 자, 상대편 골키퍼가 너무 잘 나왔다, 그렇죠? 너무 잘 나왔어. 골키퍼 안 나왔으면 사실 골인데. 저런 거 놓치진 않죠, 우리 클라위가. 자, 위험하다. 아, 이거 파울인데 롭슨. 이 패스로 앞 공간이 열렸습니다. 올려줄 수 있는데요. 바로 때리는. 와. 자 속가시님 어서 와요. 자 방금 위험했죠? 위험했어. 힘이 실리질 않았네요. 아 이런 찬스는 놓치면 안 되는데 특히 오늘 경기는 기회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경기 아니거든요. 이 아쉽네요. 월드베스트 호날두. 월드베스트 포그바. 자 동료가 공격을 도와줍니다. 자 이번에는 스쿱턴인데 슛이 나가버렸고요. 저는 패드라서 DS로 스쿠턴 써갖고 가끔 저렇게 슛이 나가. 근데 더 웃기는 건 가끔 골이 들어가. 그럴 때는 좀 난감해. 야 이거 야 상대편 짱이다. 근데 잘하네. 상대편 잘하네. 경기가 중단된 적이 없어서 추가 시간은 1분입니다. 아 선수를 막지 않는군요. 자 전반 끝났죠? 전반 끝. 전반전 종료됩니다. 자 내일 9억 스쿼드 예약. 내일 7시에 제가 7시에 스쿼드를 제일 많이 봤거든요. 스케줄을 7시에 신청해주세요. 이런 경기는 결국 찾아온 기회를 어느 팀이 살리느냐. 아 이것도 걸렸네. 자 무리하게 뺏지 말고 선수 뒤로 빼. 선수 뒤로. 자 무리하게 뺏을 필요 없죠. 자 견디지 못하는 선수가 있는데요. 자 공 다시 돌려봤습니다. 자 아래 들어가지 아래. 아 이거 아래 줬어야 되는데. 자 호날두 준 건데 엉뚱한 놈이 엉뚱한 놈한테 갔네요. 아무래도 역방향이다 보니까 몸이 꺾인 것 같아. 야 이거 위험하다 위험하다. 자 아 야 상대편 잘했다. 아 상대편 잘했다. 야 상대편 저기 뭐야 세레모리는 랭커인데 세레모리 랭커 뭐 장난 아닌데. 야 이거 한 골 먹으면 위험한데. 자 잠깐 게임에 집중할게요 이제. 야 이거 뭐야. 공 다시 돌려봤습니다. 기회입니다. 아 큰일 났어. 자 분위기가 약간 저쪽으로 넘어가네. 공 소유한 선수가 줄 곳이 많습니다.
공소유권이 넘어갑니다. 저는 세레모니 할 줄 몰라요. 아무것도 할 줄 몰라. 뻥한 치고 하나도 몰라. 월드 레전드 크라이베르트 공격 전술 대단합니다. 야 이거 파울인. 그렇죠, 파울이지. 누가 봐도 파울이지. 상당히 위험한 지역인데요. 드록바가 옛날에는 저기 스페셜 그게 있었는데 뭐야. 코너킥, 아이 똥꼴. 자, 옛날에는 그 코너킥 스페셜리스트라는 그런 히든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 저 프리킥이 원체 안 들어가니까. 동료 한 명이 함께 달려 들어갑니다. 자, 수비진을 이제 믿어봐야겠습니다. 골을 허용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절묘한 패스. 슈팅 기회. 자, 위험했어. 아 근데 저는 골로면 화면 세레모니보다 내가 직접 세레모니 하기 바빠가지고 뭐 누를 틈이 없어. 내가 좋아하기 바쁘지. 무슨 뜻인지 알죠? 선수 교체가 있겠습니다. 내가 직접 세레모니 합니다. 직접 세레모니. 한번 호호호 한번 해줘. 호. 미쳤어 에펜베르크. 야 한번 해줘. 자 이번에 오졌죠. 원래 해설 키고 하고요. 자 호우 세리머니 카메라에 잘 잡혔나 모르겠어. 서서 해가지고. 젤라탄 이브라이모비치 테크닉이 뭐 경지에 올랐습니다. 자 원래 키퍼 나올 때 힐플립 맞나 그 게임기? 그거 쓰면은 100% 제껴지거든요. 대각으로 가서. 네, 공 소유하지 못합니다. 상대팀에게 뺏깁니다. 월드 레전드 에펜베르. 지금 지렸다고 한 게 나의 세레머니가 지렸다고 한 거지? 맞죠? 월드 베스트 네이마르. 받쳐주는 선수가 있습니다. 위험하다. 나이스. 자, 수비가 걷어내면서 코너킥 선언됩니다. 드록신 드록바. 걸렸어. 아, 아깝다. 두 선수 계속 주고 받습니다. 루이스 피구. 상대편 되게 잘하는데 마무리 결정력이 조금 아쉽네. 검은 반바스텐 클라위베르트. 자 피구 한번 뛰어볼까? 아 걸렸다. 월드베스트 알베스. 자 이제 끝났죠? 자, 한 골 먹어도 끝나 이제. 자 이제 달리고 가야겠습니다. 동료에게 패스길 열어줄 수 있는데요. 검은 반. 아 팔 아파. 상대편 매너 되게 좋네. 아, 자, 94점. 자, 전설 A 94점 좋고요. 야, 이거 오랜만에 이거 신기록도 세우는 거 아니야, 이거? 최근 대리 한 달에 한 9만 원 정도 되고요. 아, 팔 아파. 내일은 게임 못 하겠다. 아, 팔 아파. 자 키보드 바꿀까 생각 중인데 아 키보드는 기계식 키보드 좋죠. 아 캠벨 죽었네. 내일은 뭐 스케줄 하든가 뭐 할 거 없으면 토너먼트 해야지. 내일 일은 내일 생각합시다. 내일 생각하고. 아 드록바가 죽었어. 드록바. 아 어떡하지 드록바. 드록바 죽었을 때 한 번도 안 써봤는데 살짝 죽었을 때. 아 얘도 죽었고 다 죽었네. 아 이거 어떡하지. 아 고민되네. 포그바를 스트라이커로 쓰라고 그러는데 누가 구매할 선수 지금 글쎄요. 걔 누구지? 드사인가? 아닌데 걔 누구죠? 182에 강력한 헤딩이네. 누구지? 아니 컨디션 여기 5시 이게 죽은 거잖아. 그거 하나 살까 고민이에요. 드사이 맞나? 맞는 것 같아, 드사이. 원래는 2회로 살라 그랬는데, 2회로는 비싸도 못 사고, 저는 원래 5시 되면 잘 안 써요. 3시 이상, 3시, 1, 2시, 12시, 이런 걸 좋아해.
왜냐면 남자는 쓴 걸 좋아하죠. 그래서 서서 방송하고 섰다 그러면 써야지.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죽으면 짜증나. 좋은 말씀 박문성 해설위원입니다. 네, 오늘 경기 돌아갈까요? 이렇게 상당히 주위에 관심이 많은 경기거든요. 아, 이런 경기 할 때는 모두 좋아. 찬스. 아, 파울. 피파에서 제일 좋은 골키퍼는 지금까지는 뭐 반데사르랑 슈마이켈이 아닌가 싶어요. 이천수. 월드 레전드. 이천수. 아, 너무 쉽게 공을 내줍니다. 걸렸는데요. 두 줄을 냈는데. 드롭신 4카? 5카 너무 좋아. 지금 드롭신 5카 날아다니고 있어요. 자, 드롭신 5카로 지금 계속 골 넣고 있죠. 지금 컨디션이 죽긴 했지만 오늘 드롭신 5카 아니었으면 전설에 못 왔습니다. 선수가 있는데요. 월드 베스트 호날두. 태클 성공합니다. 공 뺏어냅니다. 김남이. 자, 수비가 어떻게 막아낼지요. 공격이 거세집니다. 자, 패스 받고 골을 올립니다. 자, 진짜 위험했다. 아주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자, 문전 세도에 들어갑니다. 좋습니다. 리턴 패스. 판나바로 너무 나와. 나오지 좀 마. 포그바. 자, 한번 노려볼 만한 거리입니다. 야, 이거 뭐냐 이거. 자, 골 때리네 이거. 다시 한번 공격 기회. 유럽의 마라도나 푸트레. 자, 흐름이 끊기면 안 되겠죠. 오른쪽으로 패스해야 됩니다. 4 플러스는 4-3. 저는 저한테 무조건 4-3. 설마 월배 드롭 발라는 거 아니겠지. 패스를 받으러 달려옵니다. 야, 큰일 났다. 위험하다. 야. 대단한데요. 기가 막힌. 자, 이제 질 때가 됐나. 잘한다. 잡자마자 논스톱 발리슛인데 바로 들어가네. 좋은 거거든요. 그런 과정이 이어져야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장면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찬스인데요. 나이스. 자, 저희는 드롭바가 있습니다. 자, 죽어도 드롭바지. 탑 200S가 팬클럽, 탑 100도 팬클럽. 팬클럽이라기보다는 제가 운영하는 클럽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제가 옛날에 방송 시작하기 전부터 운영하는 클럽이라. 아, 승용에서 욕질하는 거? 그럼 신고하세요. 넥슨에. 자, 넥슨에 신고 부탁드려. 자, 넥슨에 신고 부탁드리고. 자, 탑 200클럽 짝퉁이 있어. 탑 200클럽 짝퉁이 있고 탑 100클럽 짝퉁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넥슨에 그 짝퉁 클럽 없애달라고 했더니 없애주지를 않아. 자기들 어쩔 수 없대. 자, 그래서 잘 확인하시고 피파 넥슨에 신고 부탁드릴게요. 그런 인간들은 없어야 돼. 게임 없어져야 돼. 게임하다 욕하는 인간들. 옛날에는 다 강퇴했는데 강퇴해봐야 닉변하고 들어오면 누군지 알 수가 없어. 이거 뭐 닉병권 남아돌잖아 서로. 그래서 그냥 포기했어요. 이거는 내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넥슨이 해결할 문제구나. 정말 강력합니다. 포그바.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이천수. 그래, 넥슨 또 제재 안 해. 이거 넥슨 웃기는 회사야. 그러면 제재해야지. 저기 어디야? 저기 뭐지? 어디지? 블리자드 같았으면 영정 매기고 하는데 넥슨 이 자식들은 뭐 영정도 안 매기고 관심이 없어. 그냥 돈 버는 것밖에 관심 없는 것 같아. 이렇게 되면 이제 후반전 들어가기 전에 양팀 벤치에서 어떤 전술적인 변화를 줄 것 같아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공격입니다. 아, 이번에 영리 좋았는데. 자, 좋았는데. 자, 블락 너무 많이 나왔다. 공격을 전개합니다. 야수비 더 뛰어야죠. 공격수 놓쳤습니다. 잘하네. 와, 야, 진짜 잘한다. 와, 탑 200은 자동 관리고요. 자동 가입이고 탑 100은 200에서 열심히 하신 분만. 야, 잘한다 얘. 자, 잘하네. 패키지 나올 때도 방송 하겠죠 아마. 아주 흥미진진하게 펼쳐집니다. 김남희.
선수. 우승청 부사 즐라탄 이브라이모비치. 자, 동료 옆에 있는데요. 패스 올릴 텐데요. 자, 한 골 넣어야 되는데 큰일 났네. 골드베스 이브라이모비치. 골드 레전드 쉐링업. 계속 잘 전진하는데요. 지금 드롭바를 CF로 요즘 많이 쓴다는 얘기가 있어. 센터포드로 쓴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많이 쓴다고 랭커들이. 진짜인가 봐. 아 진짜. 야 이거 너무 아쉬운데? 찬스였는데. 너무 속보였나봐. 자 시간 없어 빼서.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공 뺏깁니다. 이 스피드. 월드베스트 호날두. 네, 뭔가 만들어줄 것 같은데요. 월드베스트 호그바. 유럽의 마라도나 히트레. 퍼디난드가 가로챕니다. 아, 연승 끝인가요? 월드베스트 이브라이모비치. 월드 레전드 쉐링어. 잘하네. 시야 엄청 좋네. 공 뺏겼습니다. 이스피드. 받아줄 동료가 있는데요. 드롭과 컨디션 죽은 게 영향이 없진 않네요. 있어. 아 오빈데. 에이씨. 미성년자는 최근 대리 방법 없어요. 없고. 아빠한테 아이디 만들어달라면 되잖아. 아빠한테. 자 제발 한 골만 가자. 호날두 다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나이스! 자 기적이 자 90분 다 된 것 같은데 자 버저비터 아닌가 이 정도면 야 90분에 또 한 골 들어갔어. 야 드롭바 살아있어 드롭바. 자 드롭바 놀이 좋고요. 자 늦게 오신 분들은 추천과 지급 찾기 업 한번 부탁드릴게요. 87분이네. 대단한 진력. 바로 이런 진을 만든 골이죠. 네. 축구에서 헤딩처럼 멋진 골도 없거든요. 느린 것 같은 골이네요. 월드베스트 호날두. 자 뭔가 만들어갑니다. 찬스. 여기서 슛. 아 위험했다 포그바. 와. 자 겁나 위험하네. 겁나 위험해. 승부의 균형추가 무너지지 않아요. 위험했어. 와. 아, 겁나 위험해. 겁나 위험해. 와. 자, 포그바 체인지. 아, 근데 박그레가 없네. 자, 에펜으로 한번 바꿔 볼게요. 자, 부토리도 슈케르로 바꾸고. 아, 드롭바 대신에 아, 클라이. 클라이 한번 가보자. 이제 연장전으로 이어집니다. 아 요즘에는 골이 너무 잘 들어가. 링그님 방금 얘기했잖아. 자 미성년자는 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자 부모님 아이디로 하거나 성인 아이디로 할 수 있는 하는 방법밖에 없고. 아 힘든다. 자 한 골 더 가봅시다. 빵테니 오늘 패키지 가나요? 아 대박. 자 오늘 패키지 감사합니다. 얼마만이냐 패키지. 들어볼까?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후회할 수도 있어요. 1카 써보고 좀 움직임 마음에 들면. 감독이 승부수를 던집니다. 승부수 찾고 있는데요. 마침 동료들이 옵니다. 김남일 역시 커팅 좋습니다. 깔끔하고 정확한 태클.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문전세로 좋습니다. 아 오비나. 아 순위 공개는 오늘 방종하기 전에 할 것 같아. 아 지금 공격 쪽에서 플레이가 좀 멍청했어요. 수비수가 좀 앞서 있었는데요. 공격 무산됩니다. 오케이. 자 오늘 강아지님 어서 오시고 내일 보는 게 나을 것 수 있을 것 같아요. 순위 공개 오늘 또 학생분들은 일찍 자야 되니까. 월드 레전드 슈케르. 이 친구랑 에펜베르.
받을 선수를 찾고 있습니다. 아, 좋은 태클! 하지만 꾹 물러갑니다. 네, 어느 쪽을 택할지 양쪽 모두 받을 동료가 있습니다. 골키퍼 강력한 펀치! 연장전 이제 남은 시간은 15분밖에 없습니다. 빡세다 빡세. 한다면 당연히 이제 승부차기로 이어집니다. 연장전 남은 시간은 이제 15분입니다. 왼쪽의 측면 공격수 공을 받기 위해서 올라옵니다. 아, 파울 아니야 이거? 골드베스트 이브라이모비치. 아, 주변에 동료가 있습니다. 대단한 공격입니다. 측면으로 갑니다. 골드베스트 이브라이모비치 완벽한 찬스. 하지만 놓치고 맙니다. 아, 인지기 아들님이야? 자, 인지기 아들님 어서 오시고. 아, 몰랐네. 그걸로 와서 몰랐어요. 지식으로는 연장 후반 종료까지 6분 남았는데요. 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자,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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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리고 있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합니다. 아, 마지막인데 이거 PK인데. 나 PK 못 찾는데. 자, 큰일 났다. 한번 잘라 보자. 마지막 2분 남았습니다. 에이, 끝났다. 승자와 패자를 가릴 방법은. 아, 자, 리버풀 대선이 미안해요. 저 전설비 못 가서 죄송. 코치 시작되겠습니다. 아, 잘 차네. 성공시킵니다. 아, 잘 봤어요. 네. 내 PK 약점이야. 저의 최대 약점 PK이죠. 아, 침착했네요. 아, 가운데였어. 아. 아, 계속 모함 개 못하네. 나한테 한 얘긴 줄 알았어. 아, 진짜. 나한테 신거 없네. 개 못하네 이러는 줄 알고 씨발 이러는 것 같았고. 야, 나이스. 자, 나이스. 자, 나이스. 자, 대장 케미 원톱 대장. 글쎄요, 저는 호날두를 꼽을게요. 아, 나이스. 자, 상대 자멸하네. 자, 상대 자멸. 충분했던 것 같아요. 자, 이걸 넣으면 팀에게 승리를 안기게 되겠습니다. 아야, 떨리는 순간 골이 승부차기에서 승리합니다. 아, 승부차기에서 특징력이 찍었는데. 아, 좋았어요. 자, 여러분 오늘 경기 야, 104점. 자, 전설 A 104점 달성. 자, 드록바가 나를 전설 A 104점으로. 아, 좋았어. 아, 드록바가 나를 이곳으로 안내하는구나. 이야, 미치겠네. 클로제, 클로제는 확실히 좀, 저기 뭐야, 월드 레전드 말고는 조금 후졌어. 자, 최군 대리는 한 달에 9만원 정도 하고요. 야, 오늘 진짜 오지게 이겼다. 진짜 다시 한번 자랑질하면, 자, 어제 전설 씨 64승 45패였죠. 64승 45패. 근데 지금 보면 85승 50패. 자, 그러니까 21승 5패 한 거야. 21승 5패. 진짜 엄청나게 오지게 이겼네. 아, 기분 좋아. 아, 팔 아픈데 계속 하고 싶네. 아, 씨. 야, 좀 내려가 봐. 통상 기록 보게 내려가 봐. 아, 죽었구나. 자, 죽었구나. 자, 멀티 경기 결과 보면, 아, 승으로 도배되어 있죠. 자, 뭐, 패가 없어. 웬만하면 승. 자, 승으로 도배되어 있고. 자, 한판 질 때까지 할게요. 자, 오늘 스케줄은 어떤 거 하려고요? 아, 오늘, 아, 드디어 이제 질 때가 왔나 보다. 자, 질 때가 왔나 봐. 구티님? 구티님 나디근데? 구티님? 나디근 사람인데. 설마, 내가 아는 구티는 아니겠지. 시청자 구티는 아니겠지? 이 구티라는
상대편 프로라고? 아 진짜? 그럼 빨리 팀 세팅해야겠다. 아우 나 지금 빨리 선수 교체해야 되는데. 자 호날두 빼고. 아 애들 다 죽었어. 큰일났다. 클라위 대신에 슈케르. 아씨. 아 신보성님이구나. 신보성님이래. 아이고 내가 빨간 거야 아직. 신보성님이래. 자 신보성님이랑 하다니 영광인데. 근데 제가 서빈님만 또 해보고 저희 전우경인가 그분하고도 해보고. 자 전경은 그분하고도 해보고 또 핵펠레하고도 해봤지. 핵펠레하고도. 따라들어온 상대 팀 공격을 저지합니다. 그레이트데이 라우드롭. 아 수비 오지네. 베스트 웨지 오메스 유지 토니 크로스. 오 와우 위험했다. 보비 무 월드 레전 라우드롭. 침착한데요. 월드베스트 후그바 서로의 차. 나이스. 야 이거 분위기 좋은데. 자 딱고 정확하게 골을 만들어냅니다. 드롭바 원톱 쓸만하고요. 아 이 눈 깜짝할 사이였는데 물을 담아놓고 공간을 만들었어요. 그대로 꽂아놓는데요. 대단한 골입니다. 아 고메스. 아 자 좋았다 좋았어. 아 잘한다. 자 고메스 좋았죠. 아 좀 키가 아쉽네. 키가 아쉬워. 무어 잘하는데 헤딩. 아 아 저 컨트롤 봐. 옵사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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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옵사이드. 이분은 저기 또 저기 뭐야 시즌카잖아. 제가 좀 유리한 상황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앞에 붙었네. 그럼 앞에는 못 주고. 야, 어따 차니? 아 수비가 진짜 좋네. 위험해지기 전에 차단해야 됩니다. 아 큰일났다 큰일났다 큰일났다. 받아줄 동료가 있는데요. 아, 절묘한 가로채기 위기 모면 월드 레전드 라우드로. 자 가자. 아침 동료들이 옵니다. 월드 베스트 후그바. 아 방송 중이야? 아 잘됐네. 자자자자자 방송 대 방송의 대결이네. 아씨 위험했다. 월드 레전드 라우드롭. 그라운드의 신사 슈케르 도와주는 선수가 있어야 될 텐데요. 월드 레전드 슈케르 만들어갑니다. 아씨 힘이 없어. 배터리가 없어. 배터리가 네 오늘 경기 거의 끊김 없이 진행돼서 추가 시간은 1분입니다 미카엘 라우드롭.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공격 전환합니다. 자 걸렸나 걸렸나 걸렸나. 에헤이 가더슛 골키퍼 정면. 자 전반 끝난 것 같죠? 주심이 전반전 종료를 선언합니다. 아 잘하네.
오늘 경기 후반전을 여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양 팀이 전반전에 모두 모험을 걸지 않았습니다. 균형 추가 무너지지 않은 상황. 전설에 올라오니까 이런 점이 좋네. 고수랑 만나는 재미. 어떤 전술적인 변화를 줄 것 같아요. 후보다 미카엘 라우드롭 조직력을 바탕으로 공격을 전개합니다. 절묘한 패스. 라우드롭의 패스 차단됩니다. 아 연계 좋아, 연계 좋아. 공 뺏기가 힘들어. 베스트 웨지. 아스티스트리 공중에 보여주면서 선수들을 압박합니다. 토니 크로스 딸입니다. 월드 베스트 후그바. 월드 레전드 슈케리. 패스킬 편안합니다. 수비 오진다 진짜. 마리오 고메스. 나이스 컷. 힘껏 손을 뻗었습니다. 공로가 패스를 받기 위해서 부지런히 움직입니다. 이렇게 골을 먹었네. 아. 왠지 감스트 광살의 기억이. 아. 본인의 두 번째 골. 야, 발리슛 오지네. 아, 호날두를 꺼내야 되나? 자, 자, 옵지 사고 있었니? 감사합니다. 땡큐. 자, 감사하고요. 자, 호날두를 꺼내야겠다. 자, 죽어도 호날두지. 자, 호날두를 꺼내고, 포그바 대신에 에펜을 넣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공격입니다. 호그바. 두 선수의 멋진 패스. 나도루 슈케리. 야이 소유하고 그대로 끌고 갑니다. 아 지금 자기 뺐다고 그러는 거야 지금? 자기 뺐다고 이러는 거야 나한테 지금?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자 공이 흘러서 상대에게 넘어갑니다. 열려 있습니다. 네, 열렸는데요. 네, 중앙에 동료를 보고 크로스했는데 수비가 잘 막아냅니다. 동료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월드베스트 크루파. 자, 시간 없죠. 10분밖에 안 남았어. 자, 이제 무조건 뺏어야 돼. 뭐 어떻게 1대 0으로 지나? 2대 1, 1점 차나 2점 차나 그게 거기 때문에. 한번 상대가 공격해 들어옵니다. 미카엘 라우드롭. 그라운드의 신사 슈케르. 나든다 공 잡은 선수를 막아야 됩니다. 수비 지용을 갖춰야 되겠습니다. 아 뭐야 내 공 아니야? 터치아웃됩니다. 아 잘하네. 두 선수가 동시에 교체되겠습니다. 루즈맨스. 루나스 헤트. 토니 크로스. 월드 레전드 슈케르. 야, 훈멜스 봐, 오지네. 자, 시간 없어. 자, 마지막. 아! 자, 잘하신다. 오타. 오타 마지막 오타 떴어. 자, 마지막 오타 떴어. 자, 마지막 오타 떴어. 자, 죄송해요. 자, 혹시 방송 죄송하고. 자, 오타 떴어. 자, 오타. 아, 웃겨. 자, 킬러 완전히 어려워지고. 아, 연승 중이었는데. 아, 웃겨. 자, 오늘 몇 연승 중이었지? 1, 2, 3, 4, 5연승 중이었는데. 아. 자, 어서오시고. 자, 포켓몬님, 킬러 완전히 어서오시고. 아 죄송하네. 자 미안합니다. 고의가 아니었어. 말 나온 김에 팀 좀 구경하자. 아 팀 좀 구경하자. 나 이기고 100점 됐어. 나 104점이었는데 아우 야씨. 보아탱 속력 엄청나네. 와 보아탱 속력 117이야 117.
자, 훈메스 속력 100. 아, 보아탱 진짜 빠르네. 웬만한, 야, 웬만한 그거보다 빠른데? 와. 어, 팀이, 저기 뭐야. 생각보다 좋네. 어, 생각보다 좋아. 깜짝 속력 108. 어, 내도 108. 고메스가 106. 좀 느리네. 어, 생각보다 좋네. 아, 고메스 헤딩이 당했네. 야, 고메스 오카, 어, 1000만원 밖에 안 해요. 야, 고메스 오카 1000만원. 아니, 마지막에, 어, 수고요 한 다음에, 요거 있잖아. 오. 수고요 한 다음에 오자를 쳤어. 그래서, 마치, 어, 뻑큐같이. 자, 호러님 어서오시고, 어, 실수로 그걸 눌렀어요. 어, 근데 의외로 가성비 되게 좋다. 구단가치 6억밖에 안 돼. 자, 보시면, 구단가치 6억밖에 안 되는 팀으로, 아, 진짜 잘한다. 진짜 잘하죠? 6억짜리 팀으로. 내 팀 180억인데, 완전 발렸네. 어. 아, 두 번째 골은 좀 실수긴 했지만, 뭐, 인정은 해야지. 아, 씨. 아, 자, 오늘 그러면, 아, 연승 마감했으니까, 어, 91점으로 마감해야겠다. 91점. 오늘 많이 이겼죠. 어. 자, 추천과 즐겨찾기, 그 다음에 따봉 한 번씩 부탁드리고. 아, 근데 토너먼트는, 어, 저기 뭐야, 어린 친구들이 하기 편하게. 어. 초보자들은 15시즌 은카팀 별로 안 좋아. 어, 뭐 구단같이 높은 사람이야, 저기 뭐 5억짜리 팀에도 상관없지만. 자, 유튜브에 가시면, 어, 여리형 전술 검색하시면 제 전술과 포메이션 있고요. 어, 제가 오늘 새로운 포메이션으로 쓰고 있는데, 어, 요것도 유튜브에 같이 올려드릴게요. 자, 여리형 전술. 저는 전술을 지금 한, 어, 11월 한 9개월째 전술을 안 바꾸고 있어. 자, 전술 그대로 쓰고 있고요. 자, 이제 석방. 어, 이제 너무 오래 서 있었어. 자, 너무 오래 서 있어. 이제 앉을 때가 된 것 같아요. 자, 안방으로 가겠어, 안방. 자. 자, 박정무 실장님 어서오시고. 자, 안방으로 변신할게요. 잠깐 세팅 좀 하겠습니다. 아, 재밌네. 아, 이거 이겼으면 더 재밌었을 텐데, 그쵸? 어. 자, 이겼으면, 어, 홍보 효과도 되고 좋았을 텐데. 지금, 어, 열이 형한테 진, 어, 유명인은 저기밖에 없네. 감수도 나한테 이겼는데, 어, 감수도 나한테 이겼는데, 나한테 진 사람은, 저기 누구야, 핵펠레밖에 없네, 핵펠레. 아, 그분은, 어, 불쌍해, 어. 아. 자, 박정우 사퇴 안 했냐고 물어보는데, 어. 자, 킬러 언제 업을 못했어? 어, 이런 죽을죄를 졌구만. 어, 죄를 중죄를 어떻게 다스려야 되지? 업을 못 눌렀어? 자, 용서할 수가 없는데. 자, 오늘 업 두 번 눌러요. 그러면 돼. 자, 다른 아이디로 들어와서 한 번 더 눌러. 아, 자, 그럼 오늘 게임은 여기까지 하고, GD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릴게요. GD. 어, 뭐 GD 강좌를 하기로 했는데, 제가 이제, 어, 며칠 전에, 어, 한승현 해설위원 저한테 졌어요. 유튜브에 영상이 있어요. 자, 여리형 핵패를 검색하고 있고. 그분이 나한테 지금 엄청 빡쳤다는 얘기를 들었어. 나도 그때 전설 A였을걸. 어, 그러니까 만났겠지. 자, 이제 GD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민감도님 감사합니다. 땡큐. 뭘 부탁할 게 뭐 있어. 자, 자, 어쨌든 고마워요. 어. 자, GD에 대해서, 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 그동안 말 많았지. 뭐, GD 제가 한다고 말만 하고 안 알려드려갖고. 자, 그림판 한번 열어서 GD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어, 이번 엔진이 확실히 저기 GD가 잘 들어가. 아, 이번에 패치되고 나서. 아, ZD입니다. ZD. 참고로 GD. 어, 나는 근데, 어, GD라 그래.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어. 야, 이거 어디 갔냐? 어, 창 닫았나? 어, 여기 있다. 아, 자, 멋지형, 여기 3개정 만들었어. 잘했구요. 어. 자, 어, 중거리 패스, 아, 중거리 패스, 아, 발리슛, 그치? 발리슛 잘 들어가고. 자, 발리슛도 잘 들어가는데.
어제도 내가 약속을 했어. 자, GD를 알려주기로. 자, 일단 알려드릴게요. 약속대로. 자, 이제 아이씨 잠깐만. 아, 뭐야. 자, 이제 요걸 기준으로 설명드릴게요. 요걸 기준으로. 아이, 겁나 불편하네. 자, 여기가 이제 골키퍼 골대가 이렇게 있죠. 골대가. 자, 골대가 있을 때 지금 GD가 제일 잘 들어가는 존은 원래는 여기예요. 여기. 자, 요 존. 아이고. 자, 원래는 GD는 자, 여기서 쏘면 굉장히 ZD가 잘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쏘면 자, 골이 어떻게 들어가냐면 자, 여기서 이렇게 해서 파포스로 들어가고 뭐 여기서도 이렇게 들어가고 자, 여기서도 잘 들어. 여기서도 잘 들어가요. 자, 이렇게도 잘 들어가.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자, 여기서도 이렇게 쓰면 잘 들어가죠. 자, 이렇게 쓰면 굉장히 잘 들어가고 또 하나 아까 전에 제가 먹었던 루트 기억하시는 분 모르겠지만 자, 여기서도 상당히 잘 들어가. 자, 여기서 길게 이렇게 여기서 길게 차거나 자, 여기서 길게 이렇게 차면은 상당히 잘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ZD를 쏠라면 자, 프리스님 어서 오시고 자, ZD를 쏠라면 그 여러분이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 제일 좋은 거는 자, 제가 추천하는 건 이제 방향이 중요한데 방향이 자, 저는 방향을 이쪽에서 쏠 때 연습할 때 제가 처음에 어떻게 연습했냐면 골대를 향해서 쏘면 은근히 잘 안 들어가. 자, 골대를 향해서 쏘면 키퍼가 많이 막아요. 키퍼 손에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쏘는 게 좋냐면 자, 여기서 쏠 때 방향을 여기 자, 여기 있죠. 여기를 노린다는 느낌으로 방향을 여기를 보고 쏴야 하니까 키커 머리가 여기를 보면서 쏘는 게 제일 좋아요. 여기를 보면서 키커가 이쪽을 보면서 쏘는 것도 아니고 이쪽을 보면서 쏘는 것도 아니고 키커 머리가 대각선 여기를 향하면서 딱 이 느낌으로 탁 쏴야 제일 잘 들어가요. 그래서 키퍼 머리가 여기 보는 게 내가 보기엔 키포인트고 자, 이쪽에서 쏠 때도 마찬가지로 이쪽에 쏠 때도 너무 정면으로 쏘면은 자, 너무 정면으로 쓰면은 골키퍼 정면으로 가고 너무 이쪽을 보고 쏘면은 이쪽으로 멀리 골키퍼 밖으로 나가. 근데 이제 여기를 바라 머리가 딱 여기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가면서 여기를 바라보면서 쏘면은 골이 제일 잘 들어가요. 진짜 잘 들어가고 그리고 상대편이 190 넘는 선수일 경우 골키퍼가 190 넘는 선수일 경우는 확실히 골이 잘 안 들어갑니다. 골이 잘 안 들어가. 뭐 꼭 그런 건 아닌데 골키퍼 AI가 여기 있다가 상대편이 이제 뭐 A 버튼을 누르거나 뭘 눌렀을 때 살짝 앞으로 나오죠. 자, 이럴 때 차면은 또 굉장히 잘 들어가는데 상대편이 아무것도 안 누르고 있거나 키 큰 선수 있으면 GD가 확실히 안 들어가. 자, 그리고 ZD는 두 가지가 있어요. ZD는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떤 게 있냐면 자, 여기서 쐈을 경우 설명드릴게요. 자, 골키퍼가 여기서 있는데 여기서 쐈을 경우 자, 첫 번째 우리가 흔한 ZD는 이렇게 쏴가지고 자, 골키퍼 손을 넘어서 들어가는 공중으로 들어가는 ZD 있죠? 자, 이런 GD가 하나 있고 자, 두 번째는 어떤 GD가 있냐? 자, 유민이님 어서 오시고 힘 조절을 좀 낮추는 거야. 힘을 좀 낮추면 자, 여기서 이렇게 가서 땅에 한번 튀기고 앉아서 그 골포스트 팟포스트 안쪽으로 쏙 들어가는 GD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힘을 조금 살살 차면은 이렇게 톡 해서 이렇게 안으로 확 톡탁탁 들어가. 어떤 느낌이 아닌지 골대가 여기 딱 이렇게 서 있고 여기 골키퍼가 있으면 이게 땅으로 탁 쳐박히는 거 있잖아.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포물선 그리면서 가는 거 말고 원바운드에서 들어간 것도 많이 들어가요. 그거 자, 그것도 상당히 잘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 두 개를 잘 활용하셔야 돼요. 그게 이제 어떤 차이가 있냐면 되게 미세한 차이인데 첫 번째로는 그냥 감으로 요거는 튕기는 게 좋다. 쏟아보면 많이 쏘면 느껴요. 아, 요건 감으로 튕기는 게 튕길 것 같은 느낌이 있고 자, 두 번째는 어쩔 때 또 낮게 차는 게 좋냐. 자, 내가 이렇게 차는데 수비가 요 앞에 있는 거야. 자, 수비가 이 앞에 있어요. 근데 수비가 요 앞에 있는데 내가 길게 차는 0. 몇 초 순간 얘는 한 발짝으로 더 오겠죠. 그치?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수비를 피하려면 약간 빨리 차야겠다는 느낌 들 때 있죠. 빨리 차야 될 때 자, 그럴 때 조금 원바운드 되는 느낌으로 차면 괜찮은 것 같아. 자, 그래서 ZD는 여기서 때리는 게 좋고 ZD 두 가지가 있어. 그리고 ZD 또 좋은 게 뭐냐면 물론 이제 키퍼가 잡는 경우 어쩔 수 없지만 상대편 키퍼가 손 맞고 코너킥 나오잖아요.
코너킥 나오면 여러분 성공했다고 봐야 돼. 지금 ZD가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그렇다고 옛날 수준의 구엔진 수준은 아니에요. 제 느낌에 구엔진이 100이라면 전에 패치 전에 자 저 지난주 패치 전에는 100이라면 한 50 이하 거의 안 들어갔고 지금 한 80에서 90 정도 ZD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게 엔진이 달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골키퍼 AI나 어떤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잘 들어가긴 하는데 그렇다고 너무 완전 옛날처럼 잘 들어가진 않아. 조금 들더라고요. 추패 뭐 나오겠죠. 그래서 제가 ZD 추천하는 거는 어쨌든 힘 조절 두 가지가 있다는 거. 자, 롱으로 길게 그 다음에 원바운드로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머리는 반대쪽 여기 자, 모서리를 얼굴 보고 차는 게 차는 걸 추천할게요. 뭐 제 발의 진리는 아니고 저도 이제 저의 경험과 제가 패드 유저다 보니까 제가 GD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어. 지금 제가 드록바 오카 샀나 여러분 경기를 보시면 ZD를 엄청 많이 쐈죠. 그날 첫날은 제가 거의 일부러 슛을 ZD만 쏜 것 같아. 자, 그리고 또 하나 알려드리면 자, 이거는 이제 여기서 파포스트로 제가 지금 쓰는 전술 유튜브에 있고요. 포메이션 또 오늘 여령 포메이션 유튜브에 올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팁을 알려드리면 지금 알려드리면 자, 지금 여기서 쓰는 슛 있죠? 아, 말이 왜 이렇게 안 나와? 자, 여기서 쏘는 슛이 굉장히 잘 들어가. 자, 여기서 슛 쏘는데 여기서 이렇게 쏘는 슛도 잘 들어가지만 이거보다 지금 더 핫한 게 뭐냐면 제가 봤을 때 왜냐면 여기서 일로 쏘는 슛은 자 상대편이 예측하고 있어. 상대편이 뭐 감아차기도 있고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저기 뭐야 많이 막아. 그러니까 수비수를 상대방에 여기다 배치를 하는 거 여기다가 슛을 막기 위해서 요렇게 주로 요 방향에서 이렇게 대시가 들어옵니다. 근데 지금 되게 잘 들어가는 슛이 또 뭐가 있냐? 여기서 직선으로 이렇게 때리는 거야. 직선으로 때리면 살짝 골대 안쪽으로 니어 포스트로 주발 여기서 왼발로 때리는 게 아니라 여기서 오른발로 때리면 이게 굉장히 잘 들어가. 지금 이게 굉장히 잘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상대 이쪽으로 쏘는 것도 있고 여기로 쏘는 루트가 하나 더 있기 때문에 이것도 활용하면 굉장히 좋아요. 이것도 많이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어떤 분이 추천해 준 건 이거야. 자, 여기서 이제 침투하다가 여기서 이제 큐떡 날라왔을 때 침투하는 선수가 공 잡자마자 땅 때리면 이골 발리슛이 굉장히 잘 들어가. 자, 이것도 상당히 강추합니다. 저는 지금 스위퍼 쓰는 걸 추천하고요. 제가 지금 쓰는 포메이션 아이고 이거 사진이 안 찍혔네. 그래서 반대로 이제 수비할 때 말씀드릴게요. 자, 공격할 때 제가 오늘 여기서 직방으로 먹는 슛을 너무 많이 먹었어.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연패를 했죠. 연패. 자, 똑같은 얘기 계속해서 죄송한데 지금 똑같은 얘기 계속하는 이유는 유튜브에 올릴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유튜브에 올리는 저기 시청자들은 제가 아까 했던 말을 못 볼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지금 똑같은 말 계속 하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오늘 어제까지만 해도 자, 전설 C 37점이었죠. 제가 원래는 뭐 전설 A는 늘 찍어요. 아이고 이때는 오버워치 때문에 못 찍었고 전설 A 90점. 자, 그 다음에 5차 때 보면 자, 전설 A 찍어 84점까지 갔었고 이거는 전설 A 60 마감했고 자, 4차 때도 전설 A 135점까지 갔었죠. 전설 A는 제가 늘 가는데 이번에 좀 고생을 했어요. 제가 좀 고생을 했는데 왜 고생을 했냐면 중거리 슛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야. 중거리 슛이. 그래서 잠깐만요. 자, 지금 팔자 보시면 어쨌든 전설 C 37점 64승 45패인데 오늘 하루 동안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자, 오늘 하루 동안 자, 오늘 하루 동안 전설 A 90점까지 올라왔어요. 전설 A 90점까지 하루 동안 올라왔고 아이 짜증나. 아이씨 아 조금 자 요거 한판 하고 설명 마저 할게요. 진짜 뭐 하는 거야. 아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였냐면 제가 지금 5백을 이렇게 쓰고 있는데 자 5백을 쓰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쓰고 포메이션 잡으니까 너무 좋더라고. 너무 좋아서 지금 공격수는 여러분 마음대로 쓰시고 수비수는 이렇게 쓰는 걸 추천드릴게요.
드롭바 죽었어? 살았잖아. 자, 어쨌든 수비수는 이렇게 스위퍼 뒤에 하나 빼놓는 걸 강추합니다. 아이씨 뭐야 이거. 아 오늘 이거 두 번째 실수하네. 자, 이거 끝나고 마저 설명드릴게요. 끝나고 나서 자, 나중에 유튜브 보신 분들은 게임 넘어가셔도 됩니다. 지디 이기고 있으면 할게. 찌바르고 100점 넘겨. 그래, 100점 넘기자.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배성재입니다. 아 근데 전설들은 다들 잘해갖고 이기기가 힘들어. 아 저도 감사드리고요. 사실 이런 또 경기를 준비할 수 있다는 자체가 정말 좋습니다. 골드베스트 이브라이모비치. 자, 이 팀의 수비 능력 어떻게 나올까요? 자, 문전 세부에 들어갑니다. 좋습니다. 아 방금 ZD. 자 방금 ZD였고요. 자 ZD였고. 아 뭐니 이거 멍미. 불꽃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리턴 패스. 우승 젤라탄 이브라이모비치. 바비오 칸나바로. 공 없는 선수들의 움직임이. 아 공이 잘 안 보여.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아우 씨. 아 정말 좋은 기회를 놓치는군요. 이 조명이 왜 이래 여기. 올드 트래포드구나. 네 열렸는데요. 자 나이스. 자 마지막에 CD. 자 침투한 다음에 CD. 자 여리형 방송 보고 푸페이 축하드립니다. 정력왕 가르마님. 선수 모두 움직임이 정말 좋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골은 바로 그림과. 에페는 뭐 모르겠어요. 저는 잘 그냥 괜찮은 것 같아요. 킥값인 것 같아요. 킥값. 뭐 굳이 뭐 참여도 말고는 에페 뭐 굳이 힘 잡을 때도 없고. 개인 수비가 좀 낮은 게 약간 좀 아쉽긴 하죠. 월드 레전드 오비무어. 근데 에펜 또 많이 싸진 거라. 다시 한번 공격 진영으로. 어우 야 위험했어. 아 제가 모니터 밝기가 상상을 초월하게 낮게 쓰고 있기 때문에 좀 그래서 그래. 모니터 밝기 엄청 낮습니다. 정말 아슬아슬했거든요. 야야야야야야야야. 아 진짜. 드로잉 공격 상당히 전진된 위치인데요. 가까운 포스트 쪽으로 던져주면. 에펜이 느렸나? 나 잘 모르게 몰랐네. 야 위험하다. 자 위험했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코너킥. 자 좋았어. 월드베스트 코날두. 좋은 찬스. 아 보아탱. 아쉬운데요. 레전드 크레스포. 두 선수 계속 주고 받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공격 전환합니다. 네, 공을 뺏기고 마는군요. 월드베스트 호날두. 정확한 태클. 월드베스트 드루파. 완벽한 기회. 아! 슈팅 막아냈습니다만 플레이는 계속됩니다. 자 이번에는 파포스로 때렸는데 아 니어로 때릴 걸 그랬나? 공 없는 선수를 움직임이 좋습니다. 너무 부담 주는 거 아니야? 패키지 마침 받아줄 선수가 다가갑니다. 골차. 오. 네, 자 좋은 수비 아니었어요. 산사적으로 움직였는데. 일단 효과는 있었습니다. 자 전반 끝났고 예상만큼 골이 많이 터지진 않았던. 아 저는 그냥 레디 막 하고 시작한 스타일이라 그거 신경 안 써가지고. 그런 거 좀 넥슨이 알아서 좀 되게 해놔야지. 뭐 유저가 그런 것까지 신경 써야 돼. 자, 어서와요, 캡틴 말디니. 다들 어서오시고. 자, 늦게 오신 분들은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자, 캠벨, 깡패네. 경고 아니면 퇴장입니다.
바로 패킹. 자, 좋았지? 기회를 놓칩니다. 동점 기회가 날아갑니다. 아, 지금 동점 나왔으면 분위기 달라질 수 있었는데 아쉽네요. 월드베스트 호날두. 월드베스트 프룩바. 차단합니다. 세리오 라모스. 공이 모두 파사가 됐습니다. 패스라도록 부지런히 달려갑니다. 자, 패스할 곳이 몇 군데 있는데요. 드롭신 드롭바. 아, 커팅 움직이네. 이번엔 상대에게 의도가 보였습니다. 월드 레전드 크레스포, 미카엘 라우드로. 자, 이 팀의 수비 능력 어떻게 나올까요? 슈팅 기회. 아. 공이 흘러가서 상대. 자, 이번에는 놀랐다. 자, 제이비는 어서와요. 오랜만. 자, 진짜 오랜만이에요. 아, 자, 놀라가지고 S로 걷어낸 거예요 지금. 공 흐릅니다. 월드 레전드 크라이베르트. 공유 한 명이 함께 달려 들어갑니다. 월드 레전드 크라이베르트. 월드백. 야, 나이스. 자, 논스톱 발리슛. 자, 논스톱 발리슛. 이 역이면 뭐 어디든 상관없지. 뭐 요즘 팀캠이 다들 잘 나와서. 2대 0입니다. 빨리 다시 패스. 월드베스트 이브라이모비치. 베를린 장벽 칸나바로. 공유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계속 공을 갖고 있었는데 이번엔 수세에 몰립니다.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공유 옆에 있습니다. 파트릭 클라위베르트. 루이스 비그. 절묘한 패스. 결정적 순간에 에이씨. 골드베스트 이브라이모비치. 스테판 에펜베르. 공유들이 공가진 선수와 함께 세도합니다. 자, 걸렸어 걸렸어 걸렸어. 이야. 자, 마지막에는 QA였어요. QA. 자, 니만 안 들려. 보이기만 해. 자, 어, 형 그럼 첼시 추천할게. 추천할게 첼시. 이렇게 강력한 수비를 뚫고 슈팅을 만들어낼 수 있는 선수 이렇게 많지 않거든요. 아주 대단한 스파이커네요. GD는 뭐 쏠 기회가 없어갖고. 월드레전 비구 추가 시간 2분인데요. 비구. 어, 파울 파울. 끝났네. 어. 아. 이렇게 경기가 끝납니다. 아, 이거 괜히 시작해갖고. 자, 캡틴 말딩 감사합니다. 땡큐. 아, 1점 차이로. 아, 벨기에 팀은 원래 5억짜리 5억짜리 팀이었어요. 1점 차이로 100점을 다시 못 찍었네. 자, 어쨌든 제가 자, 감사합니다. 땡큐. 전설 시 자, 64승 45패였는데 지금 보시면 오늘 하루 만에 전설 A 저 86승 51패. 자, 22승 한 6패 정도 한 거죠. 자, 이 정도로 제가 지금 포메이션을 바꾸고 나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변했어요. 굉장히 안정적으로. 자, 아까 전에 이 포메이션을 제가 이걸 쓰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쓰다 보니까 지금 여기서 쏘는 중거리 슛이 상당히 수비가 좋아졌어. 자, 상대편이 여기서 쏘려고 할 때 우리 편 센터백이 여기를 막고 그 다음에 스위퍼가 한 번 더 막기 때문에 상당히 수비가 탄탄해졌습니다. 아니면 센터백이 여기를 막고 스위퍼가 안으로 들어오는 자 요런 식으로 막기 때문에 일단 두 명이 여기서 슛을 때 덤비기 때문에 골이 잘 안 나요. 자, 골이 잘 안 나기 때문에 자 저는 여러분들한테 뭐 꼭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 포메이션을 한번 써보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써보는 거를 팀 전술도 지금 이렇게 딱 잠깐 다시 보여줄 텐데. 자, 이거는 제가 굉장히 오래 썼어요. 한 저기 12월달 거의 한 8개월 9개월 가까이 쓴 전술이고 전술 수치는 거의 하나도 안 바꿨어. 거의 하나도 안 바꿨고 자 저의 특이한 게 있다면 크로스는 1이라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쓰고 있습니다. 전담 선수는 저는 자 미드필더 가운데 있는 미드필더 CM이나 CDM을 주장 주로 주고 있고요.
크로스는 전화 어킥커를 한번 변경하기 때문에 두 번째로 킥이 좋은 애를 보통 크로스로 해요. 헤딩 안 하는 애들. 왜냐면 드록바랑 클라이가 있으니까 호날두가 올리고 실제로 할 때는 자, 픽으로 바꿔서 올리고요. 자, 이렇게 좀 이 정도 하면은 이제 ZD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드린 것 같아. 자, 설명을 많이 드린 것 같죠? 자. 그리고 이제 크로스 강좌는 유튜브에 있으니까 여리온 크로스 강좌 많이 확인하시고, 아까 여기서 호날두가 여기 있는 피구한테 날릴 때는 이렇게 QA로 줬어요. A로 여기서 주게 되면은 너무 붕 떠서 가서 너무 늦게 가. 피구가 빨리 들어오면서 공을 빠르게 줄 수 있는 건 여기서 딱 QA가 딱입니다. QA. 자, 이것도 참고하시고. 바꿔서 올리는 이유가 뭐야? 바꿔서 올리는 이유가 무슨 뜻이죠? 자, 바꿔서 올린다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 자, 스케줄은 오늘 뭐 어떤 거 할게요? 크로스를 바꿔서 올려? 뭘 바꿔서 올려? 자, 저는 크로스를 지금 많이는 안 하고 있는데 지금 또 하나 저는 오른발 왼발 4. 자, 피구도 5-4 짝발. 왼발로 올릴 때도 크로스가 바꿔서 올리는 이유는 공격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지금 코너킥 찰 때 선수가 한 명이나 두 명밖에 없는데 공격 참여도를 높이면 더 많이 와. 자세한 거는 유튜브에서 여리형 코너킥 검색하세요. 자, 여리형 코너킥 보시면 코너킥 차는 법 있습니다. 랭커들도 다 그렇게 차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픽으로 바꾸는 이유는 유튜브에 있어요. 지금 여기서는 설명이 불가능해. 유튜브에 꼭 보세요. 자, 크로아티아 국대? 그래서 한 번도 안 해봤네. 제 크로아티아 선수는 아는 선수가 하나도 없어. 자, UDT 들어있는 어서 오시고. 자, 그럼 이렇게 해서 GD 슛은 설명 여기까지 드릴게요. 말디니도 그렇게 차고 계시죠? 오케이. 아, 그리고 한 가지. 아, 제일 중요한 거 빼먹었다. 자, 제일 중요한 거. 자, 가마차기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또 하나. 자, 예리한 가마차기 히든 있죠? 예리한 가마차기. 자, 예리한 가마차기. 자, 이거 있는 선수가 좋습니다. 자, 이거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예리한 가마차기 있는 선수가 GD가 훨씬 잘 돼요. 뭐 골결도 더 좋지만 근데 또 하나 이번 패치의 특징은 예리한 가마차기 없는 애도 이게 비교적 잘 돼. 자, 비교적 잘 되긴 하지만 구엔진의 경험으로 봐서 저도 싸보니까 예리한 가마차기 있는 선수가 좀 더 잘 되는 것 같아. 자, 요 부분은 뭐 100% 확신은 못 하겠어요. 지금 이게 패치된 지 며칠 안 돼가지고. 근데 저의 경험상 그리고 좀 보니까 예리한 가마차기가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선수 쓰는 것도 보시면 자, 피구 예리한 가마차기 있죠. 자, 그 다음에 호날두 예리한 가마차기 있죠. 자, 예리한 가마차기, 클라위 예리한 가마차기 있죠. 자, 드록바 예리한 가마차기 있죠. 저는 예리한 가마차기 있는 선수 굉장히 선호하고, 두 번째로 제가 선호하는 히드는 강력한 헤딩. 자, 클라위 강력한 헤딩 이거 선호하고, 그 다음에 이거랑 동급으로 치는 이제 개인기가 히든이 화려한 개인기. 자, 드록바 화려한 개인기, 피부 화려한 개인기. 자, 이거 세 개를 저는 공격수한테 굉장히 중요한 히든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케미는 신경 안 쓰는 편이라 비이라 그냥 쓰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GD 설명 여기까지 드리면 될 것 같아. 자, 도움 됐으면 좋겠어. 자, 뭐 도움 안 됐으면 어쩔 수 없고요. 이거는 뭐 내가 솔직히 여태까지 GD 강좌 해결을 해놓고서 안 한 이유는 이게 연습을 많이 해야 되고 이게 어떻게 보면 도움 될 수도 있고, 제일 중요한 건 머리를 이쪽 방향으로 한다는 거, 그것만 키포인트니까 머리를 여기 보는 거 아니고 자, 머리를 여기 본다는 거 그것만 아시면 GD는 모든 걸 다 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아, 그리고 또 하나 알려드리면, 여기 박스 안에 들어와서, 여기서 여기까지 제껴서, 자, 여기서 제껴서, 여기서도 GD 됩니다. 자, 여기서도 되고. 근데 여기서는 그냥 슛도 되고, 여기서도 GD 이렇게 돼요. 요거는 뭐 당연한 거고, 요건 설명 안 했지만, 요것도 된다는 거. 자, 페널티 박스 안쪽 부분, 여기랑, 여기 부분, 자, 여기 부분도 GD가 잘 돼요. 그것도 알아두시고. ZD. 자, ZD. ZD. 자, 요 부분은 ZD가 잘 돼. 여기는 어차피 키퍼 앞이기 때문에 뭐 ZD 아니고 DD든 무슨 D로 쏴도 잘 들어가요. 자, 빵태님은 네이버래 저기 방송국에서 그 남겨주세요. 팀평가 아시죠? 자, 방송국 가시면
방송 가시면 자 최군대리 여령의 34만원 PC 그 다음 KC백 그 밑에 피파3 여령 카페 여기 팀평가 시청 있죠 여기 해주시고 자 멋짐 여리형님 스티커 감사하고요 자 감사합니다 멋짐 여리형님 고마워요 땡큐 자 이거는 뭐 해결한거야? 자 이거 사커모님 방에 있어? 자 사커모님 방에 있어? 지금 에이리안 강화자기 강좌 끝났어요 자 거절당한게 뭐야? 탑 200? 탑 200은 거절이 없어 자리가 없어서 그런거 봐 자 탑 200 조금만 기다리시면 자리 나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자 푸구리는 끝나고 왔어 자 유튜브에 올릴게 자 별로 어렵지 않죠? 막상 해보면 쉬워 ZD 근데 ZD 재밌죠? ZD 하면 어떤게 좋으냐면 ZD 하면 좋은 점 하나 설명드릴게요 이제 공격 루트가 다양해지는데 자 어떻게 다양해지느냐 하면 자 내가 이제 측면으로 이렇게 치고 들어와 이렇게 치고 들어오다가 자 안쪽으로 꺾어서 쏠 수도 있고 자 위로 올라가서 자 여기서 크로스 올릴 수도 있고 자 이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스케줄 자 스케줄 뭐 지금 할 게 없는데 아 인게임 상에서는 게임상에 영상이 있나? 한번 잠깐 찾아볼게요. 자, 영상, 며칠 전에, 어저께 거 영상에서 ZD가 많이 나왔는데, 그거 한번, 볼게요. 아니, 왜냐면 순경에서 나오는 게 더, 리얼 하잖아. 자, 마블 사태. 아, 무조건 GD슛. 오, 대박. 10억 올랐네. 자,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 골 어떻게 들어왔지? 자, 이거야, 이거. 자, 지금 보시면, 아, 요 장면. 지금 요 장면이죠? 자, 여기 안 들어갔는데 잘 보세요. 자, 여기 안 들어가긴 했지. 잘 봐봐. 자, 보세요. 자, 요거 딱 보세요. 아, 요날 내가 GD를 엄청 많이 사서. 자, 드롭바 있죠? 자, 드롭바로 공 잡았지. 여기서, 한번 멈췄다가, C 누르고, 안으로 제껴서 들어오는 거예요. 자, 들어왔지? 자, 들어왔죠? 자, 여기서 때리는 거, 여기서 때리는 거. 자, 여기서 때리는데, 여기서 좀 아쉬웠죠? 때렸는데, 요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수비가 지금 붙었어. 잘 보세요. 자, 수비가 팔을 살짝 잡은 것 같아. 자, 여기 보시면, 경합 있었지, 경합. 자, 이 경합일 수도 있고, 아니면 너무 급했을 수도 있고, 자, 요렇게 때리면은 웬만하면 들어갑니다. 여기서 한 발자국 더 걸어 들어오면 더 좋았는데, 자, 안타깝게 살짝 빗나갔죠? 자, 요런 느낌이 좋구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게임도 보면서,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자, 0대 0이고. 너 방출이다. 한 골 넣었네. 자, 여기서도 보시면. 아, 자, 여기서 GD 실패네. 자, 지금 0대. 자, 여기서 조만간 골 들어갔는데, 자 이거는 그냥 D슛이고 아 사 크레스포 내가 두 번 팔았 아 이거 몰빵 폼 아 아까워 한 골 더 넣을 수 있었는데 자 여기서 골이 많이 났네 여기 내 골이야 넣었으니까 한번 봅시다 자 여기서 GD슛 한번 찾아볼게요 야 수비수 진짜 자 여기서 골이 났을 것 같은데 아 이거는 크로스 슛이었나? 아 이렇게 들어갔네 나 안 먹게 갑자기 두 골 더 넣었는데? GD 하면 차는데 딜레이 걸려. 맞고요. 자, GD 차면 딜레이 걸리고요. 딜레이 걸리기 전에 차야 돼요. 그러니까, GD는 앞에가 트여 있을 때, 앞에가 뚫려 있을 때만 찰 수 있어요. 앞에가 장애물이 많으면 차기 어렵고요.
아 요렇게 넣었네. 요거는 CD슛. 자 CD슛. 수비가 안 붙어야 돼. 맞아요. 그러니까 어 윙어 윙 윙 쪽에서 차는 게 좋아. 윙 쪽에서. 자, 윙 쪽에서. 자, 이거 코너킥으로 탔나? 아. 의외로 GD슛이 없네. 아. 지금 뭐 제가 뭐 따로 못 찾겠는데 자 그럼 한번 대기실에서 한번 해볼까? 대기실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대기실에서 훈련 튜토리얼에서 자 훈련장에서 한번 그럼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 편 숫자를 늘릴게요. 자 클래스는 전설로 하겠습니다. 자 전설 클래스로 해서 아 뭐하냐 자 걸렸죠? 자 여기지 여기 자 요렇게 자 들어갔죠? 자 요런거 지금 딱 보시면 정확하게 아까 그 라인 그 박스 안쪽에서 왼발 ZD로 찬 거예요. 지금 훈련장에 또 연습하기 좋은 게 골키퍼 키가 그렇게 안 커. 자 피구도 역시 지금 예리한 가마차. 아 이거 뭐야? 자 이건 실수고. 자 스쿱턴 썼는데 실패했고요. 자 드롭바로 한 번 더 쏴볼게요. 자 들어갔죠? 자 이번에도 ZD. 여기서 여러분 연습 많이 하시면 실전에서 상당히 도움 많이 됩니다. 자, 좀 더 근데 여기서는 또 그게 있는 게 여기서는 뭘로 해도 잘 되긴 하더라고. 실전 연습이 제일 좋긴 한데 뭐 그런 상황 안 되니까. 자, 아니면 친성 게임 해서 친성 게임 한 판에서 친성 게임을 해볼게요. 그게 낫겠다. 자, 친성 게임 해가지고 친성 게임으로 ZD만 한번 쏴보는 게임을 들어가도록 할게요. 그게 낫겠죠? 이거 뭐 훈련장 뭐 CC에서 자 늦게 오신 분들은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자 피파 친추는 따로 안하고 라인게지님 어서오세요. 자 반데사르 죽었으니까 노이어 자 얘도 많이 죽었네. 자 이럴때 드롭바 1카 한번 써보자. 자 칸나바로 비에이라 다비드 로이스 이제 여태까지 방송하면서 에어컨 안 킨 적 8월 들어 처음인 것 같아. 오늘 한 번 또 에어컨 안 켰네. 안녕하십니까? 자 그럼 이번에 ZD만 써볼게요. 자 무조건 ZD. 아 뭐야? 아 나 진짜 씨. 이런 삐리리가 다 있어. 아 진짜 씨. 아 힘들게 팀 짜고 들어왔 때 상대가 나가버렸네. 자 다시 할게요. 이 경기를 그 감독이 이거 조절을 못하죠. 순경은 지금 힘들어. 자 순경은 어차피 수비가 너무 좋아서 ZD 연습이 안 돼. 오늘 순경 너무 많이 해서 힘들어. 그리고 시청자가 매칭해서 일부러 그 만매칭한 거 아니야?
전설 씨. 아, 뭐야 이거 전설 씨? 마크가 상대편 전설 씨라고 마크 왜 뜨지? 방금 전설 씨라고 떴었죠. 왜 뜨는 거야 저거? 클럽 마크인가? 자, 오케이 빵태님. 아, 슈케르 그래, 슈케르. 나 귀찮으니까 그냥 하자. 아, 업적 표시 안 하면 순위 경기 최고 등급 표시돼요? 아, 몰랐네. 자, 강타님 고마워요. 자, 다시 한번 말하면 ZD만 쏠게요. ZD만. 자, 오버워치는 오늘은 조금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체스터 배성재입니다. 박문성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오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뭐야? 자신의 맨유는 전력 조절 나가는 거 아니겠지? 어떻게? 많은 팬을 보유하고 있죠. 아, 수비는 한번 이번에 손 놓고 있을게요. 자, 왼손으로 방향키만 가지고 수비 한번 해볼게요. 자, 아무것도 안 누르고 수비가 어떻게 되나 한번 해보고 오랜만에. 2002 전설 이을료 리오넬 메시 공모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앞쪽으로 전개합니다. 잘 쳤습니다. 자, 뺏었죠? 뺏었어. 잘 지켜내는데요. 월드베스트 프룩바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아, 오타패스. 자, 수비 때 또 안 누를게요. 자, 안 누르고 수비하기. 아무것도 안 누르고. 받아주고 다시 돌려줍니다. 오늘 먹으면 어때요? 테스트인데. 자, 아무것도 안 눌렀죠? 의외로 아무것도 안 눌러도 수비가 꽤 돼요. 자, 공격 전개 좋습니다. 수비 상황. 전호의 기회. 자, 방금 ZD. 자, 방금 ZD였고요. 약간 방금 ZD는 특수한 경우긴 했죠. 상대편 키퍼가 나오긴 했지만 나온 거 보고 ZD로 쐈어요. 아주 멋진 골입니다. 아, 이런 골을 넣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팀이 좋은 팀이라고 하는 거죠. 일단 한 골 리드해 놓고. 자, 또 손 놓을게요. 자, 또 손 놓고. 자, 손 놓고. 포그바만 컨트롤합니다. 포그바만. 공격 전술 대단합니다. 네, 패스를 받으러 달려가는데요. 수비수 뚫어냅니다. 직접 슛! 자, 여기서는 이제 손을 써야 돼요. 상대편 전설 신데도 뭐 그럭저럭 수비 안 해도 되네. 아직까지는 사람들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시대가 끝날 수도 있다. 돈과 우승컵은 첼시에게 갈 것이다. 아, 이걸 못 잡냐? 야, 이거 말도 안 돼. 이걸 못 잡아? 하지만 맨시티의 도전도 이겨낼 수 있을까요? 또 이제 하나 봐야 될 것은요. 이 알렉스 퍼거슨 감독의 시대가 이제는 조금씩 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언제까지나 퍼거슨 감독이 끌어갈 자, 또 손 놓을게요. 자, 손 놓고. 리더십의 전환. 자, 턱 깨고 있자. 자, 과연 늘 것인가? 아, 위협적 도로의 차. 자, 여기서는 이제 잠깐 손 썼어요. 포그바 가두요 옆에 있는데요. 받아줄 동료가 있는데요. 아, 왜 이렇게 패스가 안 돼? 이제 이 포메이션으로 하니까 ZD가 잘 안 되는 것 같아. 자, 수비를 하나 올릴게. 자, 포메이션 좀 바꿀게요. 이 포메이션은 ZD가 좀 잘 안 된다. 자, 이렇게 가겠습니다. 자, 카카오니 들어가시고. 아우, 씨. 자, 수비 때 손 놓을게요. 자, 손 놓고 수비하기. 자, 얼마나 막아지나. 동료가 공격을 도와줍니다. 자, 이제 손 한번 써줘야 될 때가 온 것 같아.
자, 그쵸? 한번 써주니까 바로 뺐지. 자, 투신이 전반전 종료를 선언합니다. 아주 지금까지는 재밌는 경기였는데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킥오프로 후반전 시작합니다. 벌써 경기의 절반이 지났습니다. 정말 보는 재미를 제대로 선사하는 경기였는데 전반전 경기네요. 뭔가 더 흥미진진한 아, 짜증나. 아, 제 DD를 쏠 수가 없어. 쏠 수가. 좀 기회를 줘. 경기 가져올 수 있을 거야. 이랬는데 아, 이러지 못했어요. 지금 상대한 치열하게 경기하는데 야, 경기 재밌습니다. 지금 방금 쏠 한번 쏠 수 있었는데 슈케리가 왼발잡이라 일부러 안 썼어요. 유형이면 발 맞춰서 쏘고 싶어서. 자, 걸렸지? 자, 이건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 자, 초진도 들어가시고 이번에도 ZD 좋았죠. 잘 쏠 수 있겠다. 아, 자, 좋았는데 ZD. 아, 공이 흘러서 상대. 아, 이번에도 좋았는데. 이윤용. 크리스티아노. 아, 가는 줄 알았어. 미안해. 자, 초딩 가는 줄 알았어. 우승 청부사 즐라탄 이브라이모비치. 자, 문전 세도에 들어갑니다. 좋습니다. 자, 이 패스로 앞 공간이 열렸습니다. 아, 또 걸렸어. 아, 아쉬운데요. 지금 내가 너무 GD만 쏘니까 걸린 것 같아. 지금 99점. 이천이 전설 이을용. 자, 열립니다. 아, 자, 잘한다. 아. 역시 포메이션 바꾸니까 5백 빼니까 바로 골 먹네. 자, 그럼 한 번 더 ZD 시간 좀 남았으니까 두 번 정도 공격할 수 있거든요. ZD 한 번 더 해볼게요. 예상하지 못했던 장면인데 크로스가 올라오지 않을까 예상을 했는데 저 위치에서 골을 만들어냈어요. 대단해요. 네. 그리고 루이 월드베스트 호날두. 자, 흘러나온고 누가 잡을까요? 시즌 베스트 마티치. 다비드 루이스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중앙에 노마크 상태 선수가 있습니다. 아, 보아탱 수비 진짜 좋네. 아, 보아탱 짜증나.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보아탱 쓰세요. 수비 진짜 좋다. 도와주는 선수가 있어야 될 텐데요. 자, 골차스. 자, 아쉬운데요. 동료가 패스를 받기 위해서 부지런히 움직입니다. 이제 마지막 10분입니다. 9분 남았군요. 아, 진짜 안 주네. 이상철. 지지 막는데 최적화된 네. 팀인가봐. 과연 어떻게 끝날지. 아직은 한 골차밖에 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윤용. 자, 패스할 곳이 몇 군데 있는데요. 골드베스트 이브라이모비치. 지지는 월드클래스 아래서 제일 효과가 좋고 그 다음에 전설에서도 완벽한 찬스에서는 굉장히 잘 들어가요. 전진 패스 지금입니다. 강좌 거의 끝났어요. 거의 끝났고 유튜브에 내일 올릴게요. 에이, 자, 에이. 자, 시청자랑 친설에도 똑같지 뭐. 모르는 사람하고 해야 더 연습이 되지. 그래도 뭐 한 골 넣었잖아. 자, GD로 한 골 넣었죠. 두 골이지. 드롭바도 GD였으니까. 자, GD로 두 골. 자, 어쨌든 ZD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자, 머리를 반대편 파포스트 꼬다리. 자, 여기 깃발 있잖아. 깃발을 보면서 GD를 하시면 돼요. 머리 방향이 제일 중요합니다. 머리 방향. 자, 아까 말했지만 이 박스 안에서 잘 들어가고 그다음에 여기랑 여기도 상당히 잘 들어간다는 거 알아두시고. 자, 오늘은 뭐 은근히 저기 이것저것 많이 했네. 자, 그럼 여기까지 일단 한번 자르자.